일단 여러분들 이 철권 대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깊죠.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둘이서 이제 계속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잡밥 대회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초고수 대회 무릎님이 나오시는 울산님도 나오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수형 방송으로 이제 키게 될 거거든요. 아마 토너먼트 아니면 이제 5대5, 6대6, 7대7 아니면 위너스3 예. 예, 그렇게 스테형 방송에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 그거 있습니다. 지금 뭐 협의 중이긴 하지만 잘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폰이 붙어가지고 오! 예, 상금도 좀 크게 해서 나누지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저 뭐 저 연습은 좀 하셨어요 봉주씨? 일단 저는 1승만 하자. 근데 아 잠시만요. 당신이 우승 후보라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아니 우승 후보는 아니고 아니 뭐 잘해줬다 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탑 게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아닌데 아니 뭐 그래도 잘하면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감스트가 모든 게임에서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철권이 처음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일단 제가 타요 지금 6대1로 이겼고 그래? 타요 잘하는데 그다음 마왕 루야님이랑 3대2로 접전의 끝에 진짜? 아쉽게 막판도 2대2로 그 다음 하나링구님 이겼고 한 그 정도까지만 나쁘지. 민교는요? 민교는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민교 안 해봤고 성태 이제 맨 처음 해봤는데 성태가 또 픽토로 바뀌었더라고. 맞아요. 근데 성태 아까 잠깐 한 건데 성태가 우승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김성태가 우승 후보다? 걔가 미친놈. 아니 간만에 우승 후보도 많네. 저요? 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3강 그리고 1중간 그다음에 3 미친놈 이렇게 딱 있거든요. 3강이 이제 김성태, 감스트 그다음에 아니. 김성태, 강만식, 민교. 아니야, 민교 중간이야. 아니라니까. 아, 그럼 1중간? 그리고 저 중간이 박사. 내가 중간. 그리고 이제 3 미친놈 정윤종 나 이상우. 아니야, 이상우 더 밑에야. 이성우 이거밖에 안 해. 생산 단어 봤는데 이거밖에 안 해. 그래? 그래서 일단 이거. 여러분들 일단 잡밥 대회라서 이제 8강으로 진행될 건데 아니 만약에 우승하면 진짜 레전드입니다. 전 우승하면 얼마죠? 500만원. 여러분들 일단 아프리카에서 이제 100만원 지원받았고 400만원 제 사비인데 아니 저는, 근데 감수 봉준 철권 대회인데 왜 봉준만 돈을 내요? 왜냐면 이제 저도 200 내겠습니다. 오! 저도 반대겠습니다. 와, 입정. 뭐야? 이상해져가지고. 야, 맞네. 네. 그렇게 좋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일단 그 뭐냐 저기 초고수 대회 때는 이제 그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폰 받아가지고 저희 사비 안 쓰고 막 그렇게 하는 느낌으로. 박사님. 야, 근데 사비가 지원 잘해주네요. 100만 원. 예. 저는 일부러서.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저는 일주일 전에 신청하래요. 아이구야. 항상 저는 얘는 밥이 때 옛날에는. 예, 운영자님.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청 일주일 전에 해주라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좀 중요한 게 이게 박사님이. 근데 이게 동시송출하는 게 맞아. 왜냐면 또 박사님 메뉴 그 중계하면은 나 깜짝 놀란 게 그 유튜브 가면 뭐 버그인가? 뭐 9만 5천 명씩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해. 그리고 박사님. 저기 아침에 갑자기 롤 하기 전에 갑자기 화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니 그거 바로 딱 따가지고 썸네일 빡 따가지고 바로 이제 올렸더라고요. 올려야 돼. 이런 거는 축구 옆에 빡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올려야 되고 왜냐면 안 올릴 수가 없는데 이게 안 올리면 이제 진짜 혼나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 150만 가까이 되더만 지금 아니 저희 160만입니다 벌써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136만이었는데 벌써 또 올라왔네. 아니 그리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뭐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구달 방송 하면서 싸웠어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맞췄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그게 됐더라고요. 맞아. 그 전날에 무조건 싸웠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봤어요. 당일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왜냐면 그날 경기를 봤는데 이거는 진짜 막말로 싸운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맞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아니 왜냐면 호주전도 그렇고 사우디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긴 경기를 보면은 그래도 공격은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날은 패스도 안 되고 일단 김민재가 없어서 수비도 안 됐고 패스도 아예 안 맞았고 그리고 혼자 드리블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좀 단어를 썼었죠. 아이고야 이거는 참 뭐 어찌됐든 뭐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면 또 추가할 것이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즘에 너무 이제 그 맨유 쪽으로 너무 잘 되고 근데 맨유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요. 아니 저는 이제 진짜 진짜 그 최근에 뭐 맨유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리고 경기력이 엄청 좋아. 말도 안 돼.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조회수는 내려가는데 그래도 좀
괜찮죠. 이게 사실 뭐 제 입으로 지는 걸 좋아해서 지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실 진짜로. 왜냐하면 또 챔스의 가능성이 좀 생겼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도. 아 근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예? 챔스의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적은데 예, 이제 6점 차인데 그래도 예. 좀 생겼다. 이런 아 그러니까. 예, 뜻이죠. 예,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좀 예. 그건 좀. 근데 당신 죄송한데 예. FM 첼시하다 왜 도망갔어요? 예? 도망간 게 아니라 흐름이 끊겼어.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FM 오랜만이니까 재밌긴 하더라. 아 그래요? 아, 아니 우리 죄송한데 김봉주 씨가 항상 비방해서 말하던 그 FM 실력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초보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조작법을 다 아는 거지 전술 이런 건 만질 줄 몰랐어. 왜냐? FM 코리아에 가가지고 이제 다운받아서 썼거든. 근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전술 만지는 게 실력이더만. 아니 근데 개 못하던데. 그래도 첼시로 두 시즌 만에 챔스 올린 거는 클린스만보다 잘합니다 제가. 아 이건 팩트예요. 아 그럼 맞아요. 이거 두 시즌 만에 첼시로 챔스 올린 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축구에서는 아 맞다 무린스만이던데. 아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아니 이번에 대회 나가잖아요. 팀한테 케첩 하려고 네, 야구했어요. 11-5로 졌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약간 방출 좀 하고 영입 좀 하려고 일단 김성태 방출이고 그 다음에 연보성 방출이고 정윤종 방출입니다. 아니 근데 영입 좀 해야 돼. 왜냐면 네. 나는 여기가 세다 들어서 내가 너무 세게 영입했거든요. 네. 저희 누구 있냐면 네, 네, 네. 일단은 네. 저 체력 플러스 축구 실력 마랑형님. 와. 그다음 석구 축구님 알아? 그 축구. 알죠, 알죠, 알아요. 알아요. 그다음에 제이풋볼님. 아, 너무 빡센데? 그다음에 동네 축구 고수. 아, 잠깐만. 우리는 그다음 시조세 이제 투슈 그리고 광컴퍼니. 아,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세게 한가 싶어서. 아니 근데 나는 엄청 세다 들어가지고 봉준이 팀이 아니에요. 저희 정급아 빼면은 저희 그 전술이 뭔 줄 알아요? 정급아한테 패스하고 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어요 진짜로. 그 저희가 좀 아니 별명 하나 생겼더만. 뭐요? 무규성. 아니 제가 아니 슛을 아니 전력 한 번 때리던데 아니 전력 질주로 뛰는데 너무 느려. 아 진짜. 아 전력 질주 뛴 거야. 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로. 축구를 은근히 원래 좀 잘하지 않나. 아니 근데 살이 찌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돼 이거.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좀 저희가 영입을 해서 그 대회도 좀, 여러분들 좀 맞춰주세요. 좀 맞춰야 돼. 네, 좀 왜냐면 맞춰주세요. 이게 또 못하면 또 그거니까. 예 네, 그렇지. 왜냐면 지금 또 한 팀이 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빠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연보성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속 아니 그 사람이 돼. 옛날에는 네. 우리들끼리랑 할 때는 연메시가 맞아. 근데 이제 저 잘한 사람 들어오면 영국이야. 드러나는 거야 사실은. 아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노르패스만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진짜. 안 돼. 대대적인 그거 좀 해야겠어. 아니 아니면 축구 요새 안 하지 않으시나? 그치. 아예 안 하지. 우리 다 아예 안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또 약간 할 얘기도 많고 이런데 예. 지금 너무 길어지면은 1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 와 본대회가 가기 전에 7만 명인데 와 본대회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승 후보 한 분을 좀 불러봐야죠. 예. 전 뭐 그럼 뒤에 가있어요? 아 같이 하면 되죠. 아, 예. 네. 김성태 씨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씨 예. 우승 후보 한 명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와 김성태 잘하다. 아 근데 잘해.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게 어제 프로게이머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 네. 아 성태 잘해. 자 저희가 또 이제 예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또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네. 시계 얼마짜리야? 이거 오래됐어 안 친구 됐어? 예 일단 반갑습니다. 처음에 5번 차한테 산 거 5번 차. 일단 당신은 말 이 취지에 맞지 않아요. 왜요? 너무 예. 이게 뭐 프로 게이머까지 불러서 막 이렇게 하고 예. 이게 좀 약간 너무 벨붕이 아닌가? 아니 그리고 좀 찐짜만 걸로 해요 사람이. 아니 뭐 아, 뭐 계속 찐짜이야 이상한 캐릭터 아니 주먹으로 쏴야지 총 쏘고 칼 쏘고 그러니까 실패를 해가지고 저도 원래 연습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만시가 뭐 실력이 올랐다더니 갑자기 누가 실력이 올랐다더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연습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때도 제가 제일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잘했는데 한 번 하고 제가 벽을 느꼈어요. 누구 같아요? 만식이었나? 벽을 느꼈어요. 아 근데 강만식 이 새끼가 내가 왔을 때 상금 헌터로 왔어 오늘. 아 그러니까 약하다 강만식 너무 심해. 아까
했는데 벽을 느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어. 섭외를 해가지고 내가 연습을 했잖아. 아 그리고 강만식 추잡한 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좀 잘 못 막지 않습니까? 근데 하단 전문이 하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못 막기를 그래, 하겠다. 아 그리고 하단 화랑이 그 뭐냐 그 어제 프로게이머 선수분들이 어. 화랑은 못 막는데. 어 왜요? 그러니까 뭔가 막기가 좀 빡세. 아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가 아, 막기가 좀 빡세네.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강만식 씨 본인이 그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어, 나오겠다. 아, 적당히 하셔야 아, 안 되겠다. 와, 뱀픽 해가지고 그 새끼 그냥 없애버려. 뱀픽에서 그냥 없애버릴 거야. 좋은데? 아, 뱀픽에서 그냥 뭐냐, 민규도 잘하던데, 민규도? 진짜? 민규도 잘해. 아, 민규 잘해요. 어, 네. 민규 잘해. 아, 근데 민규 저 키보드 안 되지 않아? 아, 어, 되게 했어요. 아, 되게, 아, 되게, 아, 어, 되게 해가지고, 예. 왜냐면 아, 또 이제 민규 팬분들 입장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아, 또 조이스틱으로 하면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이 사람은 또 계속 요행을 바라는 게. 아, 계속 뭐 안 되지 않아? 뭐 안 되지 않아? 뭐 만식이 뭐 안 돼? 뭐 안 되지 않아? 그게 어린 시절이에요. 형들이 맨날 컴퓨터 그 끄고 도망가고 그러지. 아 이거 그랬지 않아? 아는데, 스태 형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스태 형도 잘해. 아, 잘해. 잘해. 아니, 왜냐면. 오늘도 왔는데 철권 얘기하다가 어. 갑자기 다 롤 얘기하더라고. 내가 낄 수가 있어야지. 아, 내가 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랑 좀 상대고 상호가 제일 못하다 보니까 많이 끝나고 저기 뭐냐 그냥 빨리 롤이나 하자. 아 근데 이상호 이 새끼 존나 추잡한 새끼인 게 빨리 끝나고 롤 하자고 하는데 이 새끼 꼴찌인 거 확정인가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늘 꼴찌인 사람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들어가야 돼. 양동이에 들어가야 돼. 그 고무다라이에 고무다라이에 얼음 그거 넣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꼴찌 안 하고 싶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방금 내가 들었는데 상호랑 저기 윤종이는 빨리 이거 하고 그냥 고깃집 가려고 생각해. 이 새끼들 안 돼. 고무 다라이에 들어가야 돼. 잡아야 돼. 넣어야 돼. 돼. 진짜. 안 돼. 아니 일단 오늘 우승할 자신이 있는지. 아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일단 만식이가 최대 변수긴 한데 민규랑 스태형이랑 나머지. 저는. 아니야 이게 봉준이랑 상우랑 나머지는 괜찮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8강이 3판 이선이죠. 예, 8강 3판 이선. 3판 이선에 약간 좀 변수가 있어요. 아. 왜요? 약간 좀 짧기 때문에. 아. 그래서 5판 3선승에서는 만식이라든지 민규라든지 만나도 되는데 아, 네. 8강에서 만약에 걔네들을 만나다 그러면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죄송한데 네, 저희는 네.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지금 네. 저희 4명에서 제일 우리끼리 걸리자라고 하는 게 타요 네. 그 다음에 정윤종, 이상호, 저 이렇게 그렇죠, 4명에서 네. 걸리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요는, 타요는 그쪽이 아니에요. 타요 좀 해! 네. 타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타요는 어. 잘하는데 어. 자기가 좀 뭔가 바보같이 너무 많이 해줘버려서 맞아 타입법이 나왔어요. 맞아 음식이 나왔고. 근데 저 죄송한데 저도 오늘 비방으로 해가지고 12연승 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그럼 단이 어디에요? 아 저 근데 그 디미 아이디로 해가지고 디미 코스 빌려서 디미 아 비기너 디미 아이디 또 디미 팽이 도는 거 그거 했구나. 디미 팽이 도는 거 디미 양으로 했거든요. 대리라고 하시는데 어 대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저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이제 김성태 8강 대진표 추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한번 보여주시죠. 어 제발 제발 이게 이걸로, 제일 중요해. 예 주작 아닙니다. 이거 주작 아니고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뭐 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이걸로 이제 뽑아서 이제 하는 거. 잠깐만 색깔이 파란색 두 개가 야 색깔이 왜 달라? 아 상호 주윤종 아니야? 아니 아니야 상호 윤종 아니야? 색깔이 왜 다르냐고. 아니 제가 아니에요. 맞잖아 상호 윤종. 아니 이게 안 깨진 게 8개가 이거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게 보면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뽑으면 또 이거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박사님 뽑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 박사님 뽑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 다음 예 만식이랑 그다음에 윤종이 예 둘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승 후보와 탈락 후보 예 이렇게 한번 네, 불러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예.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어 근데 시계 비싼 거네. 형 롤렉스 있잖아. 나 이거 태고예요. 태고예요. 옛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뭐요? 뭐라고? 만식 만식 게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뭐 신기하네. 아, 어서 오세요. 의자 들고 오세요. 의자 들고 오세요. 의자 들고 오세요. 예, 의자 들고 오시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좀 오시고 만식 게임.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잡밥대에 맞는 사람. 정말. 저 상호랑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간단하면은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고기처럼 알아보고 있다고. 아니, 이미 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 우리 1차 찍 가면은 밥 먹고 오려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요?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 많이 안 한 것도 있는데 못 하던데 그냥. 근데 네. 저 챔피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내가 개빌지를 고집해서 그래. 챔피언이라고 안 하지 않아? 캐릭터 아니야? 아 노래 좀 묻혀있어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스타로 치면은 네. 8티어 테란인데 없잖아. 그래. 아, 어려워. 아 개빌진 아시죠? 어려워 개빌진 하고 있어. 아 죄송한데 화랑도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아 화랑 아 시발 두 개 놀잖아. 화랑 화랑 내가 심플어. 아니야, 말할게 말할 게 없어요. 제일 자기 챔피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만 눌러요. 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제일 쓰레기예요. 이 사람 하나만 눌러. 아니, 총이랑 칼을 한다니. 키 하나만 써도 돼요. 이거 왜 하나만 누르고 나가? 아니, 하랑이 제일 어렵대요. 어렵다. 아, 어렵다요. 아, 근데 연습 많이 한 거라서.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까지 했습니다. 예? 아침 10시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면, 뭐야. 좀 죄송한데, 아침 10시까지 노래했어요. 아니, 무슨, 왜 같이 했잖아. 좋았잖아. 자 일단 오늘 일단 철권 잡밥대회 나왔는데 일단 섭외 받았을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딱 이렇게 아 그런데 진짜 네. 저 진짜 족밥이어가지고 옛날에 네. 어릴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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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콤보도 까먹고 이래가지고 그치 진짜 족밥만 나온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잘 근데 다 잡밥이었는데 그때 원래 다 잡밥이었어. 아 그러니까 다 잡밥이었는데 성장한 거라서 이 사람은 철권 태그도 안 해봤대요. 저 아 진짜로? 저 발끝도 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게 그래도 이제 상호랑 김봉준은 잘 있어요. 그리고 두 명 있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좀 잘 뽑으면 그래도 방탄은 안 할 수 있어요. 둘씩 한 명 만나면 이길 자신 있어요. 대표해줄게요. 죄송한데 저희 만날 때 태형님 계속 연습을 근데 연습을 왜 이렇게 연습을 진짜 진지하게 진짜 연습 벌레야 그냥. 저는 두 개 준비했습니다. 두 개. 어 두 개요? 캐릭터 두 개? 어 진짜? 와 아 죄송한데 하나만 잘하시면 안 돼요? 왜 두 개를 꼭 아니 아니 저 피규어사 돼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만식 씨 같은 경우는 주 캐릭이 하랑인데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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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으로 와 이거 야무지네. 근데 죄송한데 뱀픽 있어요? 뱀픽 있어요? 뱀픽 있어요? 뱀픽 있어요? 뱀픽이 뭔데? 예? 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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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람 어떻게 오는 캐릭터? 뭐야 캐릭터 뱀픽 아 저는 뭐 두 개까지 네 캐릭터 뱀픽 누구야 진짜로?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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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뱀픽 있으면 저희 다 랜덤에서 가입해서 맞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대회가 사실 어느 정도 기술을 써야 또 재밌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그래 너무 족밥이면 이제 처음에만 재밌겠지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어요. 그냥 그건 거죠. 처음 치마했을 때 근데 대한,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그냥 대한민국의 자존심 뭐 너무 하민 게 어디 있어야지. 태권도 그냥 한 건데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봐봐 우리가 못 가게 한국에 얼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라겠다니까. 아 그리고 아 근데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8강에서는 3판 있었는데 4강부터 5판 3선인데 오, 오. 그 5판 3선 중에 3선 중에 그 첫 게임을 랜덤입니다. 오! 어? 그래서 랜덤 재밌게 된다. 랜덤이야? 네, 그래서 변수예요. 재밌네. 네, 네, 그래서 변수예요. 막싸움 나오겠다. 그리고 결승전도 7판 4선인데 결승전 첫 게임도 랜덤이에요. 오. 그래서 진짜 결승전 누가 갈지 몰라요. 정말로 수영이 네. 살짝 유리하게 진짜 유리해. 아니 아니 나 나도 두 개밖에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런 식으로 한번 히든 룰로 한번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히든 룰 괜찮네. 네, 괜찮죠.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야무지게 잘 찼네. 오케이 진짜 저 같은 팀이었거든요. 예, 예. 와 디코한다 한숨밖에 안 나. 진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아, 다음 예 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타요랑 예 그 다음에 이상호 씨 들어와 주시거든요. 타요랑 이상호 아니 나 셋 다 다 들어오자 셋 다 다 들어오자 아 예 다 들어와 주세요. 셋 다 다 들어와 주세요. 예 다 들어와 주세요. 아 근데 재밌겠네. 그 저기 그 뭐야 물 좀 다 갖다 줘라. 물 좀 다 갖다 줘라.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아 반갑습니다. 의자 챙겨오세요. 의자 챙겨서 예예예예 예, 예, 예. 의자 챙겨서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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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씨 죄송한데 당신은 나가도 돼요 지금 어차피 탈락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탈락이 아니 죄송한데 제 밥 친구예요. 밥 친구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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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반갑고 예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호 씨 네 주 캐릭이 뭡니까? 저 쿠마랑 볼. 오와 이거. 예. 근데 이 한마디 얼마나 답이 없는 게 아까 다효 형이 한판이기려면 히트 스매시 잘 써라. 그게 뭐냐? 아니 히트 스매시 뭐냐? 아 잠시만요. 아나아 아, 경고. 아 나가세요. 아니 히트 스매시 모른다고요? 아 알아 그 필살기 전에 쓰는 거. 아
아닌데 아닌데 이거 전했으니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이 아니 이 왜 연습을 한 판도 안 한 건지 혹시 궁금해서. 네. 아니 아 한 판은 했는데 네. 저 사실 저 타요랑하고 병 느끼기도 했고 사실 또 족밥 리그라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제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치 그치 네. 그치. 아니 그리고 민교는 재능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도 잘했어. 전권 태그를 좀 해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금방 좀 따라가긴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아 뭐 별로 연습 안 해도 됐다 그냥 아, 그치. 너무 연습하면 배부이다.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들어오는 거야. 이 양반 뭐야? 갑자기 화랑을 존나 잘해. 연습을 존나 했다니까. 재능의 김민교라면 진짜 노재능 타요. 연습 제일 열심히 했거든. 연습 제일 열심히 했거든. 너 만식이보다 연습 더 했어. 아니 얘가 제일 열심히 했어. 만식이 왜 말했냐. 얘 최소 100시간 했어. 별로 안 했어. 100시간? 아니 만식이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제일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게 제가 어제 이 사람을 하면서 14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느낀 게 와 정말 유인원이랑 게임하는 정말 안 들어 똑같은 거에 계속 당해 똑같은 거에. 아니 좀 캠퓨진인데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요? 아 이건 달라요. 아 그렇지 턴제 게임 좋아하는데 턴이 너무 짧아. 맞아. 아 사람 심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들어갈 필요가 아니 존나 짜증나. 상대 때리고 나도 때리려고 하는데 계속 나만 이렇게 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일단 프로게이머 출신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게임 재능이 있는데 제일 재능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만식이랑 민교인 것 같아. 아 중요한데 여기 진짜 존나 아니 이 사람이 알짜백인 게 어제 프로게이머 초대석을 했다니까 2명을 불렀다니까 깜짝 연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연습 경기 했어요. 여기 와서 한 판 땄어요 만식이를. 그래. 아 진짜. 뭐? 살짝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판 따고 나서 이제부터 안 해야겠다 이 지랄하는 거 아니야 하더라. 근데 연수가 뭔지 아니야. 어제 방금 하고 이거 강퇴시켜요. 아니 그 정도야? 미친놈 좀. 아 그리고 이 사람 좀 경고줘야 되는 게 왜? 제 매니저가 비방에서 그냥 이 새끼 방송 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강퇴를 시키는 거야. 아 왜 그러네. 전략 노출 아니야 전략 노출. 근데 나잖아. 뭐? 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막는 방법을 알면 이게 카운터를 나가 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일단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스타하고 나서부턴가 오프때 약간 좀 벌벌이. 약간 자 원래 하나도 안 떨어져. 그때 스타 때 뭐 잘못해서 뭔가 벌벌. 아 그래. 오프할 수 있다. 뭔가 벌벌돼. 근데 오프 근데 진짜 저는 이게 모를 수가 있다는 게. 정윤종 오프 변수가 있어요. 정윤종 신이장 1도 안 해. 오프의 신이잖아. 네, 오프의 신이라서. 아니 그리고 저 테크모드에 했었잖아. 존나 잘해. 맞아 우승했었어요. 존나 잘해. 근데 결승하지 않았어? 돈이 어디서? 그거 근데 자신감 있는 게임이었고 이거는 그냥 밥집 알아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자. 아, 자, 그리고 좀 약간 최대한 좀 옛날 오락실 감성을 좀 내보기 위해서 일단 그 풀캠 한 번만 보돌려주시겠습니까? 예. 한 번만 예 이런 식으로 찌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심부졌다.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마주 보고 진짜 예전에 이제 딱 이제 같이 반대편에서 동전 넣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피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거 가능해요? 이거 상대방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상대방이 직접 공격해도 돼. 왜 저한테 피만 안 흘리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하다가 갑자기 너무 열받으면 상대 때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직접 때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신 뱉어도 되죠? 신 뱉어도 되죠? 울리다가 아 형 그랬었어? 너무 상관없습니다. 다들 상관없고 자 일단 중요한 건 결승전 7파4선이 그럼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철권은 굉장히 빨리 결승전 7파4선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대진표가 가장 중요하다. 아 제발 제발 이상호 제발 대진표 한번 보세요. 제발 이상호 제발 김봉준 제발 아직 자 대진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A1 A2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뽑아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닭광씨가 좀 무서워. 닭광씨 형 숨겼다니까 신경. 아 연습 지리게 했다니까 닭광씨가 옛날부터 자꾸 많이 했잖아. 저는 일부러 좀 안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키를.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테이블 하나 줘. 테이블 하나. 잠시만 제발 이상호 제발 김봉준. 제발 이상호. 제발 김봉준. 역시 이상호. 조금만 뒤로 가주시고. 조금만 뒤로 가주시고요. 좋습니다. 제발 타요. 제발 타요. 제발 타요. 아 나 진짜 사고 칠 것 같아 김민규 만나면. 아 나 완전 신님만 아니네. 테이블 하나 주세요. 테이블. 테이블 하나. 근본이지 이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겁니다. A조 A1부터 뽑아. A1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죠 첫 경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스태 형이랑 저랑 같이 여는 대회이기 때문에 200만원 200만원 사비 써서 그리고 아프리카 지원 100만원 써서 상금 500만원. 와. 우승 500만원 우승 500만원. 아 1등 몰빵이에요? 1등 몰빵. 아 2등 2등도 드릴게 만원. 499만원. 네 1등 499만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 테이블 줘라 테이블 오케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고수전이 있어요. 이번에는 잡밥전이고 다음 주는 고수전인데 무릎님 나오셔가지고 야구지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A1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뽑으실? 아 제발 누가 뽑으실래요? 저요. 예. 좋아요, 좋아요. 색깔 다른 상관없는 거죠? 모르잖아, 뭐 어떻게 나 아닌지. 아 격경 빨간색 해야지 맨유니까. 아, 격 경기도 좀 싫은데. 좀 경기 뭐가 부담스러워. 내려가겠습니다. A1입니까? A1. A1입니까? 네. 과연, 네. 가겠습니다. 과연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지? 이 부담이야. 격 경기가 부담돼. 아니야. 아니, 누구 걸리는 거 아니야? 저 조편성이. 김상태! 김상태! 얼마나 이쪽으로 이쪽된다. 이런 식이구나. 격 경기 싫어. 자, 이제 피워 봅시다. 피워. 와, 대부럽다. 아, 제발. 자 A2가 아니라 B1으로 갑니다. B1. 자 B1. B1. 김민호 씨가 뽑아주신 거라. 아 상대다운 게 아니고. 저 파란 거 가보겠습니다. B1. 오케이. B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됩니다. 자 B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김민호 빠져. 한 마디 빠져. 이상호! 하나! 하나! B1. 이상호. 오케이. B1 이상호. 두까지 살아있어. 시원. 자 C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1은 타요 씨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발 C1 아 제 김상태 조금 나만 아니면 돌려줘. 제발 감수세요 제발. 아 좀 잘하는 사람이 나오네. 맞아 빠져 잘하세요. 김민규랑 딱 빠져. 반칙이라 감수. 와 아니 뭘 빠지겠는데? 야 뭐야 잠깐만. 자 그러면 자 D1 가도록 하겠습니다. D1. 반대편 D1 가도록 하겠습니다. D1. D1은 예 만식 씨가 예 뽑아주세요. 간만식 걸리면 안 된다. 반대편. 간만식 빠져. 간만식 빠져. 오케이. 제발 김봉준. 네가 더 자. 김봉준 정. 간만식 나 뭐야? 와. 뭐야? 김민규. 와. 와 이거. 잠깐 저 라인이 좀 빡세. 제발. 올라가는 스티 형만 나도 잘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제 상대를 이제 뽑으면 되나요? 아 잠시만 이상호 아 제발 김봉준 비트 자 나만 아니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남은 사람이 가족밥이잖아 대진표 만식형인데 만식형인데 자 대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김성태 그 다음에 B1 이상호 감스트 C1 그 다음 김민규 D1인데요 자 지금부터 남은 4명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A2 김성태 와포트 A2 첫경기 A2 제발 강만식 김성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강만식 아 김성태 잘해 강만식 제발 강만식 강만식 불캠해 줘 불캠해 줘 나만 아니면 돼 시키면 안 돼 저입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강만식 가라 마식 빼고 아무나 강만식 아무나 누구야 마식 빼고 아무나 누구야? 가라! 아! 다 있어! 아! 정윤종 타요 강만식이네? 제발 정윤종 타요! 강만식 제발! 자유 나와라! 제발! 정윤종! 정윤종! 제발! 강만식! 아 잘했어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니 근데 존나 역겨운게 왜 하시는 척 하세요? 정윤종 뽑아! 너 개발라! 자 다음! 감스트!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빡세.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아무나 와라!
자, 정윤종 타요 나왔습니다. 정윤종 타요 나왔습니다. 타요 나도 돼. 누구야? 정윤종! 야, 김민우 타요야? 100시간 했잖아. 아니 내가 어제 보니까 많이 늘었어.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타요는 김민규와 4연패하겠다. 어, 아 그러네. 파란색이 최악체 두 명 있었었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대진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대진표 띄워주시고요. 대진표는 지금 보시면 김성태 봉주 첫 경기, 그 다음에 밑에 이상호 강만식, 그 다음에 반대조죠. 반대조의 가입스트 정윤종, 그 다음에 김민규 타요. 예, 이렇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질 것 같지 왜 이렇게 갑자기. 농담이에요. 어제 너무 많이 하긴 했어. 어제 너무 많이 하긴 했어. 어 근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지? 아니 이분은 대진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저 꼭지가 섰어요? 뭐야 이거 뭐야?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벌써 4강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 모릅니다. 예 윤종이도 또 몰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들 이거 옆으로 좀 빼주시고 예 자 한번 또 준비 이제 하러 가시고 오케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야간에서 만나야 돼. 갑시다. 아 자 첫 번째 경기 그러면 풀캠으로 돌려주시고 예. 자 8강 첫 번째 경기 3판 2선입니다. 3판 2선 재밌게 네, 3판 2선이고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봉준 첫 경기. 아 근데 나 봉준호 하는 거 한 번도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밥 시키자 우리들.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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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 알려줄게. 잘 봐. 아 이거 클릭하게 전체 화면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껐다 켰다가 이거야. 오케이 확인. 아 확인했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소리 이게 좀 약간 볼륨 이거 조절. 오케이? 에이? 그리고 이거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 돼. 저 밑에 뜨는 거야. 확인 확인. 어 오케이. 뭔지 압니다. 확인. 아니 김청은 정말 진행하는 거야 민규가? 오케이. 어, 아니, 이거 살짝... 이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어울립니다. 이거 봐봐. 민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여기 있고 오케이. 예. Yep. 어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정해. 김성태 김성태. 갑니다. 사다리. 사다리 갑니다. 사다리. 성태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아 이거 중요해. 왜냐면 저희들은 대부분 레프트밖에 못해요. 맞아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사다리도 아니야. 가위바위보 좋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이상호 씨. 가위바위보. 아! 나 더벌레 이게 자 점프 더벌레 했다고 점프기 뭐 점프야 점프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돼 시작하자마자 잡기에 어? 잡기에 잡기에 있잖아 안 돼 안 돼 자 어디가 지금까 얘가 라이트인데 와 라이트야 봉준이 형 아 얘가 레프트인데 여기가 라이트야 내가 라이트야 아 그래 라이트 이긴 사람이 결정 그럼 뭐야 라이트야 유일 라이트야 유일 아 진짜 근데 잠깐 라이트 유저야? 라이트로 갈게요. 라이트로 갈게요. 가도 제가 라이트요? 제가 라이트. 오! 오! 정성이 좋아해! 정성이 좋아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자, 출하고 오겠습니다. 괜찮은 거 봐. 무서워. 기준이 형 잘해? 완전히 그냥. 아니,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잡기를 푸냐 못 푸냐가 커요. 아, 그것도 맞아. 여기 여기 사람이 잡기 못 풀 걸려. 아, 잡기 아, 누르면 풀 수 있어. 아니 민규는 풀어. 손 누르면 돼. 손. 아, 왼손 근데 오른쪽 발이 몰라. 근데 절권 발이 배치돼서 왼손 잡기도 그냥 오른손 눌러도 풀리던데. 둘 다 둘 다 다 풀려. 그냥 풀리는 거 같아. 이거 양잡만 두 개 눌러야 돼. 양잡. 양손 잡기만 두 개 눌러야 돼. 그래서 타유 형이 개발이었구나. 잡기 아니면 내가 킹인데 잡기가 그냥. 아 형 아니 보고 풀어 근데 얘 아, 진짜 어, 뭐, 그 오른손 잡기 따로 있는데 그 보고 풀어 뭐지 그냥 하고 왼손 누르는데 풀려 어, 뭐야 이 새끼 왼손 잡기밖에 못하나 자, 자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네. 지금 얼굴 썩은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썩은 많이 썩었죠? 자 프로필 나오고 있네 자 김봉준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경력이 그러니까 철권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시작했을 때. 퇴근 때 시작을 했고. 네. 저 부금 같은 거 없나요? 부금 같은 거 좀 삼삼하게 하나. 초록단은 뭔가요? 초록단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거의 초록단이라. 아, 브론즈, 브론즈. 아, 브론즈. 아이언급이 아이언급. 그리고 주 캐릭터 로우. 요시미칠 진입니다. 자, 일단 서로 양 선수가 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놀랍게도 김봉준의 저 면상이 오늘 낮에 운동하면서. 아, 오늘 율리에스님하고 운동하더라고. 야, 피부 괜찮아졌는데? 아니, 피부는 좋아졌어? 아니, 괜찮은데 왜 그러지, 갑자기? 무슨 습이다. 자, 그럼 김상태 갑니다. 경력 철권 태그. 그렇죠. 현재 노랑단. 노랑단. 주캐릭터 빅터 진폴입니다. 예, 데빌진이죠, 데빌진. 오, 데빌진. 시작합니다, 이제. 어, 바로 경기 시작하네요. 화면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아닌가요? 어, 어 뽑았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직 아니, 아니요. 지금 아직 세팅 중. 세팅 중입니다. 자, 저희가 손이 좀 끄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민규 씨부터. 일단 당연히 김성태인 게 어제 보니까 김성태가 김성태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김성태를 이기기 위해 유튜브에 성태 풀 영상 바로 철권한 거 3시간 뜨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왔습니다. 아, 자, 어디 실력한데 실력한데. 네, 저도 봤어요. 봤어요? 족밥이던데? 아 그래요? 하나만 하더라고. 아니 그거, 그걸 막아. 이딜도 세고. 어, 네, 그건 좀 막세긴 해. 뭐 총칼? 총살. 뭐 플러스. 총살. 근데 확실히 그걸 연습해온 김성태가 김봉준보다 잘하지 않을까. 윤종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성태 형이죠. 봉준이 형 그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왜냐면 롤만 하거든요. 아니 롤도 갖고 와 이랬다니까. 끝나고 야 롤 하자 끝나고. 맞아. 지금 끝나고 롤 할 생각밖에 없어요. 시키긴 하자. 본 적이 없어요. 롤 진다고 롤 진다고. 본 적이 없어. 만식 씨는 잘하니까. 아니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김성태 씨가 무조건 100이면 100. 그 목숨을 걸게요 저는. 아 그 정도. 어 지금 시작하지 않고 왔어요. 시작은? 아니 아직 아니에요. 상황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전 빅터가 이길 것 같아. 왜 빅터가 내가 상대해봤는데 저기 콤보가 되게 쎄! 아 근데 철진다 코스프레 아 그니까 아, 빅터 누군지 알아요? 빅터 쎄! 그 안경도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도 막 이렇게 뒤로도 막 날리고 이렇게도 막 날리고 날리는 사람. 빅터 하는 사람 누군데? 아, 그건 기억 안 나. 아, 그건 기억 안 나는데 빅터 챔피언이 쎄더라고 챔피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김성태가 빅터. 상호한테 치면 큰일 나. 치면 안 돼. 아까 무슨 레프트 한다니까 점프로 자리를 바꿔. 아 이게 되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안 돼. 아 그거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기술로 써야 돼 기술로. 잡기로 아마 기술로. 아니 타요 씨가 보기엔 어때요? 아 이거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시 와도 돼. 근데 나 걱정되는 게 둘이 만났어.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오늘 명승부야. 아니 타요 형이 아 근데 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붙어갖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 아니, 너만 날 알고 난 널 모르겠어. 너가 어려워. 아니 민규 씨도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질 것 같지가 않아서 알려준다. 아 뭐야 뭐야. 아 근데 1위인데 나오는데 못해. 나오는데 못해. 어 뭐야 근데 왜 알려. 잠깐 팀이야? 아니 둘이 밥집 상담하는 거 같아. 우리 뒷모습 보면 밥집 뭐 지금 뭐라고 어, 빅푼, 빅푼. 아, 엿듣지 마세요. 어, 아니, 왜냐면 저도 민규 씨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아, 네. 아 네. 시작한대요. 시작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들만의 결전 허접 족밥 철권대.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렛츠 고! 김봉준. 와, 와 아,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성태입니다. 요시미 씨가 칼 들고 약간 좀 파란색이 봉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영감 김성태고요. 영감이 김성태. 저 지달모 했죠. 와, 저게 진짜 힘들어요. 저게 낙이야. 와, 와.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 와, 와. 그래도 다 먹어도 이게 뭡니까? 와, 와. 진짜 아니야. 자, 이거 오프가 김성태가 긴장한다 했거든요. 야, 김성태 역시. 저 자꾸 발로. 근데 나쁘지 않아요, 김봉준. 자 히트 썼어. 둘 다 히트 썼어요. 자 히트 말아. 아 나도 말아먹고. 자 둘 다 날라갔습니다. 야! 자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무 잘한다. 여유 있게. 아 근데 여유가 있어. 기술을 쓰잖아 김성태 지금. 와! 아유! 아! 김성태가 여유가 있어 확실히. 근데 봉준 씨가 허접인 게 필살기를 안 써. 맞아. 히트 그걸 안 해요. 아니 왜냐면 히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개 시끄럽습니다. 작게? 와! 작게!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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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속 떨면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맞아. 요시미 치. 콤보 들어간다. 뛰어지면 콤보야. 칼 줬어요. 레이드 줬어요. 진짜 안 보여? 잡기 마무리! 잡기 다 풀어요. 필살기! 우리 돌면 긴장을 했나? 아니 안 맞고 뒤로 안 맞고 공격만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와.
근데 이게 사기인 게 계속 자기 턴을 잡아. 맞아. 계속이야. 계속이야. 이거 맞음이 없어. 아 이거까지 못 잡았어. 그래도 김봉준? 한번 약 역습. 잠깐 기다렸다 공격했습니다.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한번 막았다. 세게. 저 조심해야 돼요. 검. 오 헬리콥터. 헬리콥터. 김봉준. 좋아 좋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김봉준. 와. 그렇지. 마무리 좋았습니다. 그래도 은근 할만해요 서로. 잡기만 잘하면 반응해요. 잡기만 잘하면. 맞죠? 자, 오,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아, 여기서 잡기만 써요. 아, 빠르다 공격. 오, 근데 그래도 던지는 게 김배치. 오, 안돼 안돼. 지금 이럴 때. 아, 저럴 때 뭔가 빌살기나 히트를 썼다면. 그러니까. 아. 확실히 김봉준이 히트 스매시를 안 쓰네. 네, 히트를 써야 돼요. 팔은 히트를 써야 됩니다. 저희 예상대로 확실히 김성태가 좀 더 경기력이 괜찮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채팅창 뭐 중계나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생각보다 근데 봉준 잘하고 있어. 아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1세트를 또 한 번 잡았고. 아니 히트랑 아, 이제 나쁘다. 어, 그렇죠 궁극기만 잘 써봤어. 히트? 우와 형 히트! 히트! 아 히트! 아, 히트. 아, 히트. 아, 히트. 아, 히트. 들어갔어요? 밟아주고 그렇죠. 안토니 이거 하면 돼. 이거 안토니 하면 돼. 아이고. 오 좋아요. 자 잡기. 자 기분. 아 빨리려고 하는 게 오른쪽이라도 가정적. 두 번 들어간다. 자 마지막. 오 잠깐만.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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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 와 이걸 위해서? 와 필살기가. 와 뭐야? 와. 김성태가 우승 후보지만 우리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1세트를 잡아요 계속 한 번씩. 어, 맞습니다. 은근 할 만해. 어? 아니 근데 김성태가 잡기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저 잡기 네. 턴도 빠르고 저 캐릭이. 와! 아 세요? 오 잡기 잘해요? 어 그래 자 이제 인사 한번 해주면서 지켜주고. 어? 아 총살이다 이거. 아 또 아, 또 빨라. 빨라. 한대 맞으면 네 대를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약간 좀 방어하면서 너무 가지 말고. 맞죠. 애도금도 뭐야? 또. 아니 그냥 스킬 중에 쓰셨대. 꾸다 잡. 빈살기예요 저게 빈살기. 뒤로 빠르다. 저 와. 어디 사라졌다가 나와요? 저게 안 막아져. 안 막아져. 저 빈살기. 그러니까 그 빈살기 다른 빈살기. 나는 빈살기. 안 막아진 스킬. 와. 아이고 김봉준 일반적이에요 갑자기. 아~ 아~ 김봉준! 아 김봉준! 아~ 아~ 자 화면 돌려주시 둘이 맞짱가는 모습. 아~ 자 야 중계 복귀해야죠. 복귀해야죠 김봉준. 사람 잘하는 거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중계 중계하는 거랑 상관가요? 이 세트가 이제 비슷한 경기가 나왔는데. 아 씨발. 강만식 대 이상우 차례입니다. 강만식 대 이상우. 아니 저거를 왜 이렇게 안쳐? 잡을만하다 생각했는데 필살기 히트를 안 썼어. 나는 히트 안 턴데? 아니 근데 잡기가 짜증나던데. 잡기가 못하겠던데. 아니 기본에 버펫을 해가지고. 아 진짜 씨. 아 아니, 히트를 너무 아끼던데요? 아 야 궁극기를 안 써 궁극기를. 짭! 진짜 다음 나야. 아 너 꺼져 졸로. 자 일단 마시고 자. 야 잘한 거야. 멋있는 거 보여. 이렇게. 아 마시기라. 아 씨. 아 근데 너무 돌았나? 아니 안토니 이걸 이거 해설기더만 치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더만. 그래 지리게 약해 이게. 아니 그래 나 할복한 했잖아 그 스킬. 그래 마지막에 할복한 했어. 아 나 진짜 아, 잘하네 근데. 잘한대. 아니 저거 아 심리전 걸던 느낌. 아 근데 저거 너무 사귄 게 이거 한 대 찔리면 네 대 맞아. 아 그러니까 난리나 진짜로. 야 좌우 골라야 돼 좌우. 와봐 좌우. 뭘? 아, 제가 볼 때 저기서 가위가 했나 봐. 아 그래? 아 그냥 제 다 그냥 자 좋다 다 줘 다 줘. 왼쪽 상우 오른쪽 만식. 그냥 다 줘 그냥 다 줘. 가만히 가라.
하나에. 야, 그냥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다 하라 그래 그냥. 아, 왼쪽 오른쪽 자, 다 하라 그래. 이장우가 한 경기만 따도 기적입니다. 1세트 그냥 한 번. 아, 그 정도야? 한 번만 죽여도 아, 괜찮습니다. 맞아? 아니 근데 아예 몰라가지고 그거지 않아? 모르지 않아? 아니 근데 아 절대 안 돼. 아, 그래? 이상우가 그 기술 하나 배웠어요. 뭐였지? 무슨 양손 누르는 건가? 걔가 올리는 거 귀여워. 어, 그거 하나 배워갖고 진짜부터 한경이가 반피까도 진짜 기적이. 아, 그 정도라고? 아, 그 정도야? 오늘 작가의 의미를 둬서. 아니 근데 다음 판이라서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긴장도 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긴장 안 했어요. 어 좀 많이 긴장했어요. 아니 이제 가슴 완전 영희를 너무 튀어나와 있길래. 오케이 그러면 양 선수 예 제가 한번 프로필 이상호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일단 이상호 예 철권 8부터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비기너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댓글 안 했어요. 예. 아니, 댓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호는 남들이 이미 뛰어갔다. 나는 주저앉겠다. 연습을 안 했어. 예. 주저앉았어. 자 그리고 주 캐릭터는 쿠마입니다. 쿠마. 예. 자 쿠마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쟤는 뭐 세팅 뭐 할 것도 없어. 쓰면서 세팅하는 참 질이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야, 여유가 넘쳐요. 야, 여유가 넘쳐요. 예. 한 이틀 정도 화랑을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승 후보자 김성태하고 빨강단이요. 오늘 찍었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찍었어요. 오늘 빨강단. 빨강단. 예. 연습의 결과입니다. 연습의 결과. 예. 빨강단입니다. 빨강단. 빨강단부터 중수로 치죠, 이제. 그렇죠. 예. 자, 빨강단인데 비기너. 비기너는 뭐냐면요. 아이언이에요. 맞아. 엔트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안 봤어. 언맹이에요. 엔트 언맹. 언맹이었네. 이제 전멸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 누르는 법 이제 배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멸 이제 배워서 한 13년. 자, 일단 풀캡으로 돌려주시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완료되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 예. 과연. 한 테스트 따라 긴장했으면 좋겠다, 예. 제발. 아니, 근데 저 아까 전에 좀 이길 뻔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어, 자, 준비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요. 쿠바, 이상호. 와! 저거 하나 이거. 오! 와,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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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아, 왜 이렇게 느려요, 얘? 오! 오! 와! 와! 자, 풀었고요, 풀었고요. 오, 잘 막아요. 어, 잘. 아니. 잘 막아! 어, 야, 왜 이렇게 잘 막아? 막기를 잘해! 와!
자자자자자 재대결 그럼 풀캠으로 풀캠으로 아 이거 뭐 키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아~ 다시 한번 하도록 아니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아 근데 지금 강아지 많이 나와 공격 타이밍도 좋고 히트 타이밍도 좋았어요. 그리고 잡기를 또 잘 알아가지고 네. 아니 3대 0 대떡기 당했어요. 아니 뭐야? 와 3대 이게 아니. 키가 아무리 세팅 잘못됐어도 이상호가 잡을 줄은 몰랐는데 와 이걸 잡아? 아니 발차가 하나도 안 통해 지금 그 카운터 펀치를 너무 많이 맞아 키 설정이 아예 안 됐네 아키 아, 설정을 하고 아 키 설정 다 하고 가야 돼 아, 맞아 다 바뀌어있어 아, 다 바뀌어있어 아, 다 바뀌어있어 아, 와 대박이네 아니 여러분들 리캠 아닌 게 키 설정하라고 시간 줬어요 맞아 이거는 본인 잘못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에선 그런 게 필요에 불과합니다 어,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 1대 0입니다 예. 와 근데 이상호 잡기 를 푸니까 한 번 더 자 잡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몰라. 자 과연 이상호 이상호 자 이제 강아지 제대로 갑니다. 강아지 제대로 갑니다. 자 과연 야 아니, 이러면 성태형 개꿀이잖아. 이 바뀌었잖아. 자 가겠습니다. 아, 자 이상호 과연 큰애 갈 수 있을지. 어, 과연. 네? 오 오른쪽으로 바꾼 어, 이상호 자리 바뀌었어요. 어 자리 바꿨어요. 오 솔직히 오 그래.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왜도 왜도. 어 막았어요. 이번에 아, 막았어요. 비켰어 이제. 어, 이제 아, 이때 두 번 쓰네. 이거 잡기. 이거 잡기. 이거 잡기. 이거 잡기. 저거 막으면 잡고. 어 잡고. 내가 이거 똑같은데. 저거 앞에. 앞에 너무 아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 자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어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저 잡았어요. 내 자체로 들어가면? 내 자체 대자로 들어가면. 어? 어? 자. 비싸게. 아 이거는 아 띄워졌어요 띄워졌어요 야 오버헤드킥 야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 너무 뻔했어 자 이상호 좀 읽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오 차라리 들어오세요 차라리 가야 돼 차라리 한 번만 봤나 한 번만 너 새로운 사야지 예 진짜 막강기로 넣었냐 오오오 아 서로 서로 와 오 이상호 잠시 잠시 오 이상호 여기서 여기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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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대요 아 하단 막을 줄 하단 막을 줄 모르네 하단 막을 줄 몰라요 자 그럼 진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상호가 왼쪽으로 가면 그렇죠. 설마 갈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라서 1대1입니다 1대1 3판 2선이에요 3판 2선 네.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상호가 너무 쉽게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해 그리고 잘 막아 어, 히트 타이밍도 좋고 어, 잘 막아 진짜로 자, 키 다시 한번 하는 자리 뺏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쟤는 상관없어 뺏어야 돼 내가 맞아 그리고 한번 나갈 때마다 키 바뀌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키 설정하는 거 진짜 쉬워요 그냥 이거 누르기만 하면 돼. 맞죠, 맞죠.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예. 아니, 네. 아니 성태는 당연히 저 상호 올라왔으면 좋겠죠. 나 당연하죠. 난 이상호 올라올 줄 알고 나 이거 기대했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 어, 제일 좋아하는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민규만 이기면 된다, 민규만. 오케이 오케이 아, 준비되면은 형 좋아 아 근데 몰라요 얘도 지금 맞아 맞아 이상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네. 뒤에 큰 발 그거 존나 짜증나더라 뛰잖아 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 네? 저기서 계속 총살 와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계속 뭐 계속 총살 총살 막 이러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모른다 진짜로 야 자 과연 몰라 근데 긴장을 하, 만식 잘하긴해 확실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대 1이고요 자 첫 번째 경기 3대 5로 했고 그리고 다음 반대편도 3대 0이었습니다 과연 오 새로운 기술 써요 자 여기서 막 아 못 막았고 오늘 막았어요 두 번째 히트 오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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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랐어. 오, 이제 히트 썼고요. 아니, 저거. 이제 잡기, 이제 잡기 한다, 이상호. 패턴이 뭐래? 저건 또 잡기 하고. 어, 여기서, 여기서, 이상호 또 잡기 하고. 어, 아! 오,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잘 잡아. 어? 여기서 잘 나갔어. 잡기, 잡기, 이제 잡기. 잡아, 잡아. 앞으로 잡아. 어? 어, 풀었어, 잡기 풀었어. 어, 어. 아, 아, 이거. 어, 아, 이제 나. 읽혀요. 아, 자, 읽혔어요. 읽혔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다음. 어, 여기 바로 히트. 네. 아, 이걸 아, 아, 히트를 맞아 가지고. 예. 어, 어, 또 잡았어. 아, 잡긴 잘해요. 킹을 네? 시켰어요. 어? 자. 아, 잡기 못 풀었고. 아. 아이고, 영구 잡기. 어, 히트. 자, 다음. 다음 히트. 예. 그러니까 강만식이 이상하고 왼손 잡기만 하는 줄 알고 오른손 잡기만 해. 프로 이상하고. 아니 아니 새끼 뭐? 어 잡았어. 어 그래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킹이야 킹. 새로운 새로운 기사.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그만 그만했어. 아이고. 그만했어 이 새끼야. 기어다녀. 기어다녀. 진짜 미친 새끼들 진짜. 와.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래도 히트. 아. 아~ 신병 화랑이 빨라. 히트 다행이. 어, 어 이거 괜찮네. 와, 오, 히트. 좋아요. 잡았다면, 잡았다면. 오, 히트. 와. 아니, 와~ 왜 이렇게 느려? 잡기야죠. 오, 와. 와~ 못 풀어요. 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죄송합니다. 양손 눌러야 돼. 양손 눌러야 돼, 양손. 아, 또 이거. 사장님 나이 진짜 나눠가죠. 필살기로 마무리. 야. 자, 강만식이 4강으로 갑니다. 야, 강만식이 4강으로 갑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 아, 근데 아 진짜 초판에 깜짝 놀랐어. 첫판 뭐야? 아니 왜 저거야? 첫판이 뭐예요? 저 실컷했어. 아니 저 반장이 아니라 나 진짜 숨겨진 재능 중인 줄 알아. 나 오늘 나 오프라인에 일 내나 보다. 그만했는데 반장 아니었어? 잘했는데 생각보다. 아 그래요? 아니 저 첫 번째 판 뭐? 지금 도파민 지금 쩔어요. 어 이제 다 나왔네. 아 연습 좀 할 걸. 아 연습 좀 할 걸.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거 그거. 자 이소룡님 못 봤네요. 자리 자리 아 자리 가위바위보. 자리 가위바위보. 자 세 번째 팔강. 가위바위보. 오케이. 왼쪽. 어, 왼쪽. 오른쪽. 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수가 있긴 하네요. 아니, 아니 오프라인에 확실히 변수 있어요. 민규가 별로. 뭔가 좀 빡세. 이게 뇌소지가 세겨워요, 되게. 아니, 어땠어? 아니, 근데, 이력이 왜 진 거예요? 아니, 키가 바뀐 거예요? 뭐 어떻게. 아, 이게 하는데, 부문에서 풀거든요? 네. 푸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네. 잡기가. 아. 아니, 근데 너무, 우리 다 같이 당신 다음 행동 예측하고 있어. 너무 뻔해. 잡기만 대가리. 잡기, 대가리. 아, 페이크로 한 번씩 죽은 적도 했는데. 뭐예요? 뭐 제목잔치? 아, 그 킹 이스로 한 번씩 나가다가 어떤 말로 한 건지 몰라. 아니 3대 0으로 이겼을 때 진짜 막 이렇게 됐어. 아, 나 진짜 아, 나 농담이 아니라 나 뭔가 있나 보다. 아, 나 진짜로 내 철권에 뭐가 있나 보다 오프에서. 나 와, 나 일 내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눕는 거 뭐예요? 내가 왜 잘못 눌렀대? 잘못 눌렀대. 아, 눕는 건데 살짝 페이크. 왜냐면 내가 맨날 찌르기만 하니까 살짝 턴 뺏기 느낌. 그러게. 어, 살짝 턴 뺏기 느낌. 턴 뺏기 인정. 아, 내 3대 0으로 이겼을 때 진짜 일 내는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아, 왜냐면 내가 강만식 표정 보니까 봐준 게 아니고 찌린 거야. 와, 나 그래서 진짜로. 그랬잖아. 이경이 약간 얕봤다가 4번 지니까 당황하더라고. 이게 제가 뭐 하다가 이게 북을 잡기를 계속 쓰는데 아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와, 잘했어. 아, 근데 3번이 하실 때 10만 명 넘었어.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적격이. 아, 근데 진짜 긴장하면서. 진짜 긴장했어. 진짜 긴장했어. 근데 안식이 형이 깨달은 게 잽잽 이거 아래하고 아래 못 막는 거 깨달아. 아래만 자니까 아래 풀려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요? 뒤로 밑으로 앉아야 되나 이렇게? 아 뒤로 뒤로.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대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진표 대진표 대진표를 봐 대진표. 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대진표. 어 자 대진표 일단 보면은 이제 김성태가 예 그렇죠 올라갔고요. 네, 올라갔고 예, 김성태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상호 대 강만식은 여러분들 예 이상호가 지면서 강만식이 이렇게 야 올라갔고. 결국 김성태 강만식이 4강에서 아, 아 이거 재밌겠네요. 김성태 강만식 예, 아, 거의 결승 후보죠. 예 와 진짜로 자 일단 4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겁니다. 어 5판 3선이고 오,
번째 경기는 랜덤이에요. 랜덤. 재밌겠네. 네, 재밌겠네. 랜덤이고 그리고 진초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수 소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수 소개부터 바로 가보시죠. 자 일단 오, 아 뭐야 뭐야 등장신이야 등장신 뭐야 자 일단 예, 뭐야? 감스트 예 철권 경력이 3부터 했습니다. 아 예, 철권 경력 3부터 했고요. 그리고 현재 경력 노랑단 노랑단 예, 그리고 주 캐릭터 로우 드라곤 오프 폴까지 사용할 정도 예 어 굉장히 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 예. 연습할 때 보니까 로우랑 드라곤 오프 두 개를 쓰려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요. 이게 상대 박아면서 두 개 쓰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예. 드라곤 오프 쓸면이 커요. 아, 드라곤 오프. 빨라, 빨라. 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윤조. 헤빌 제주와. 경력 철권 태그 때부터 예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 초록단입니다. 주 캐릭터는 데빌진. 데빌진. 네, 데빌진, 예, 데빌진 하나. 어렵다는 데빌진. 그렇죠, 그렇죠. 어려워. 예, 데빌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야. 예. 아 근데 이게 또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또 이게 오프라인의 보는 맛이 맞아, 맞아. 맞아. 예. 오프에서 그렇게 벌벌 대는 감스트 대 오프의 예. 신. 정윤정 인정 진짜 물론 많이 했어 진짜 너무 많이 하던데 네, 감스트 진짜 벌벌 되거든요. 아까도 계속 태구님한테 태구야 일로 와봐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거 하면서 예 오프의 신이라서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니 근데 경기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아 일단 오프로 하니까 예.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게 어. 당신 얼굴 터지는 줄 알아 저 중간 찐텐나 예, 네, 중간에 찐텐 나온 이유 뭔지 압니까? 왜죠? 안목 풀죠? 못 풀지? 싫어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아, 개빡치기. 총살 3연속 3번 맞고 나서. 아, 진짜 거짓말 컴퓨터 부실 뻔 했어. 진짜로. 예, 네, 아닙니다. 아, 됐어, 됐어. 총살 할 때 계속 총살 이러면서. 아, 그렇죠. 예, 예. 멘탈을, 왜냐면은 이런 오락실 감성도. 맞지? 멘탈을 깨야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당신 멘탈. 저 멘탈 나갔어요. 저 힘들기 때문에 저. 이거 지면은 괜찮다. 아, 어, 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여기 지금. 아, 저 너무 긴장돼요. 지금. 막 언제 회의보다 더 긴장돼요. 마네스타요. 아유, 죄송한데 100시간 연습해. 이 대회에서 가장 연습. 100시간 중에 40시간을 나랑 했어. 100시간 연습해서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어. 아니 우승하려고 100시간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진짜 이 새끼만 이기는 거야. 만약에 4강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지금 정윤종과 그다음에 감스트랑 이제 맞붙어서 올라오는 사람이랑 하게 되는데 4강 라인업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죠, 맞죠. 네, 4강 라인업이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잡밥들이 다 잘 찢어졌어. 그러니까. 아 우리 중에 한 명이 올라가더라. 거기 4강에 김봉준이 이상 올라가 있고. 맞네, 맞네. 8강에서 잘 걸러졌어. 맞아요. 잘 찢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잘 찢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지금 다 세팅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렇죠. 세팅 완료가 되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야! 첫 번째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야 드라곤 오프를 하네요. 진짜 드라곤 오프네. 드라곤 오프네. 이게 브레이크 빨라. 드라곤 오프. 저 쿵쿵 따 못 먹어요. 쿵쿵 따 쿵쿵 따. 드라곤 오프. 드라곤 오프라니까요. 그리고 데빌진을 사용하는 예 정윤종. 정윤종. 과연. 과연. 예 주인공이죠. 드라곤 오프. 와 이게 쿵쿵 따 할 때 하단을 잘 막아야 된다던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 자 그리고 천재. 오. 천재 목표. 자 여기서 오. 와 누가 왔다. 자 여기서 히트 히트 두 번 와 여기서 와 레이지 맞았어요 들어갔는데 맞았어요 잠시만요 또 개 멋있어 이거 모른다 감스트 표정 보세요 여러분 터질라 합니다 정윤종 타임 자 여기서 과연 몰라 진짜 몰라요 오프의 정윤종 한 번 더 와 레이저를 못 피하는데? 자 1대1입니다 1대1
1대1이에요, 1대1. 오, 여기서 한 단! 히트 매치? 저거 갑기까지! 아, 정윤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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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다, 국다! 아,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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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그리고 히트 막죠, 이거. 와! 아! 야,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지? 야, 저 데미지 뭐야? 빌더라? 오, 오, 여기서? 오? 저! 아, 잡기까지? 야! 야, 감스트? 어? 오! 담았냐, 담았냐, 담았냐! 야, 담았으면 담았습니다. 오! 감스트! 잠깐만! 오! 잠깐만! 기세 탔어요, 기세 탔어요, 기세! 기세 탔어요! 어! 레이저츄! 아! 레이저 못 막는 거 깨닫고 쏘고 싶은데 아, 어, 거리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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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일단 진초기 때문에 진초기 때문에 이제 정윤종이 예,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아, 야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와 감스트. 아 근데 할만해요 정윤종. 네. 네. 아, 센스가 좋아요. 진짜 정윤종 센스가 있어가지고. 네. 어, 자 일단 막아주고요. 오 하단. 오 잡기 피했고요. 네. 똑같이. 중단? 오. 오케이? 오? 안 뛰어, 아우, 하단, 아! 오!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 이제? 이제?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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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와! 이어서 이때? 어, 이어서 이때? 아, 잡기, 잡기! 어, 완전 실패, 완전 실패! 아! 하단을 못 막는다. 아니, 그니까, 하단을 못 막네. 방금 손이 풀려버렸어. 야, 하단을 못 막는 그런 상황. 오, 자, 그래도 잘 막았어요. 오! 어, 자, 여기서.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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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시까지. 어 여기서 상단 자 맞아. 오 자 하단 못 막았어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단에 아. 근데 잡기로. 강력 잡기가. 오 하단. 오 잡기. 오, 아 잡기를 못 막네 잡기를. 오 미친다. 와 어 데미지. 와 씨. 감사합니다. 다시. 자 여기서 하단을 좀 때려야 되거든요. 정윤주. 아 잠. 어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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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풀었어요. 풀어. 눈깔이. 아. 정유조 레이저 쓰는다 계속 점프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저 쓰고 싶어 한다니까. 레이저를 못 쓰는 상황. 네? 혹시 레이저 돌려보려고 아, 아, 레이저 안 당했어. 아, 자, 아 하단을 못 막아요. 하단을. 예. 네. 가서. 아 잡기까지. 네. 잡기로 계속 침리전을. 오, 저, 오, 자 그럼 히트. 다시 한번. 히트 나 다시 한번 안 썼고요. 막았어요. 이건 막았죠. 막았죠. 우와. 어, 여기서. 어 막았어요 히트? 히트 맞고 오! 오 히트! 야 나이스! 오 히트? 오 그룹갈! 그룹갈! 아아! 아무나! 아아! 아 설마! 그룹! 아! 아! 어 막았어요! 저! 아! 와, 저 감스트가 게임 이기는 거 처음 봐. 잘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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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 네. 처음에 좀 당황했죠.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아, 애경이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여기 많이 했어. 쉬는 줄 알았어. 진짜 쉬는 줄 알았어. 와. 아니, 레이저를 못 피하시던데. 아니, 왜 이렇게 레이저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러 가자. 아, 잘한다. 와, 나 진짜 잘한다, 이제. 다시 한 번만 해줘. 스텝. 그러니까. 뭘 아니냐? 강의한다, 강의한다. 뭐? 김민규 장르버 강의해줘. 아, 김민규 장르버 강의해요? 아, 강의. 김민규 장르버 강의해. 아, 강의해줘? 강의해줘. 자, 일단 4강 그렇게 되면 김성태, 강만식, 강수 올라갔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8강 경기 가위바위보 해서 네. 아, 근데 여기는 좀 볼만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좀 볼만해요. 네. 여기는 둘 다 연습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네. 이 형이 왼쪽밖에 못해요. 저 오른쪽 가면 몇 캔데요? 자, 가위바위보!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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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문 닫아주시고요. 예.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몰라요. 예, 근데 어제 둘이서 연습할 때 13연패 하긴 했어요. 타요가. 예, 네, 타요가 13연패. 긴장이 엄청 많이 돼요. 아, 긴장돼. 아니, 굉장히 긴장 많이 했던데. 긴장 아, 긴장 장난이겠어. 아, 근데 당신은 긴장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저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신기해요. 아니, 뭐,
아니 레이저 이거 안 돼 있잖아. 졌어 진짜. 와, 레이저 다 맞더라. 아, 멘탈 나갔게 보였어 청정기하고. 어 그래도 4강 갔습니다. 예. 자 일단 4강 그렇게 되면 일단 반대편에는 이렇게 두 명 예, 하는 걸로 됐고. 아, 여기 빅매치야. 예, 예. 5판 3전이 5판 3전. 아 이벤트로 가는 거. 5판 3전. 첫 번째 경기는 랜덤입니다. 둘 다 랜덤. 아 랜덤. 둘 다 랜덤. 둘 다 랜덤. 둘 다 랜덤. 현장 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장 소리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좀 약간 그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현장 소리는 껐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알아주시고. 예. 아니 이게 입 좀 털면서 계속 쿵쿵 따 이러면서 하다 나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니 저 그 뭐야 첫 세트 이겼을 때 와 네. 이랬거든요. 너 정세빨 진짜 아니죠 형 설명한데 이거 나 그냥 방송으로 와 이랬다 이랬는데 정세빨 얘는 진짜였어. 스테이 형 개진지했어. 아 죄송한데 저도 그랬다. 맞아 형말 걸에 말 맞아, 내가 계속 말 뻔했는데 아, 대답을 안 해줘. 대답을 안 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에이, 선수 소개 완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규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 유저가 아니라 키보드 유저라고. 그렇죠. 예, 또 세팅을 또 따로 했습니다. 오, 맞네요. 세팅 유저 따로 해가지고 예, 만약에 그 세팅 다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유저. 아, 근데 키보드는 약간 좀 나 빡세던데. 빡세. 맞아요, 맞아요. 맞아. 키보드가 대각하기가 쉬워, 대각. 아, 이렇게 하는 거. 쉬운데 약간 낭만은 없죠. 맞죠 맞죠. 얼 거짓데 누가 저희 스물 하시는 거래요. 스물 해야죠 여러분. 낭만이 방금 처발리고 있잖아. 아, 나 발류 낭만 옆으로 아, 윤종이가 안 보여서 난 발류 낭만. 오케이. 아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김빈교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좀 진지한 게 이게 한 시간 전부터 세팅해가지고 자기한테 맞춰놨어요. 아~ 네, 자기 걸로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이거 오늘 우승한다는 마인드라더. 그럼 김민규 은근히 존나 안 떠는 척하면서 실상 떨어요. 제가 아~ 자기도 떨어. 아 이게 많이 떨어 이게. 시간에 보면은 진심이 보여. 나랑 이상한 거 제일 느껴져. 우리 얘네들 이분들은 다 손 풀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좀 빨렸어. 얘네들은 뭐 아 뭐 먹지? 아, 뭐 먹 치즈라고 할까? 자, 민규. 예.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준비됐습니다. 예. 자. 야, 민규입니다. 예. 노랑단이네요. 자, 일단 경력은 철권 태그부터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계급은 노랑단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 캐릭터는 브라이어 로우 그리고 판다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민규 같은 경우에는 긴장 안 한 척 오지가지만 좀 긴장 많이 긴장 많이 했어.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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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써 예. 긴장을 걸 숨기려고 하지만 티가 나죠, 지금. 티가 나죠. 네,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선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정 꺼냈어요. 자 일단 철권 세븐부터 했고 주황단이고요. 예 그리고 주 캐릭터 킹. 예 킹밖에 못하는 남자.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 지금 기도 메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긴장 지금 서로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고요. 예.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준비되면은 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아 예. 시청자분들 너무 많이 봐주시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보는 맛이 재밌어. 그리고 예전 그 형님들은 철권은 한 번씩 해봤어. 그러니까 철권 킹오파이터는 다 했지. 그치 예, 이게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명경기 지금까지 명경기 당신 경기 진짜 왜? 아, 맞아, 보세요 맞아. 사람들 다 와 아, 진짜요? 아 나 니딸 존나 이렇게 첫 세트 내줬어.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정윤정 첫 세트 내줬어. 아 맞아? 아나 개고수인 줄 알았어. 사람들 다 속았어. 레이저. 아 나는 속인 줄 알았어. 어 얘 주참하다. 책임 줄 알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테스트 끝나면은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기 때문에 저도 걸려도. 어 그렇죠. 일단 철권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대기 시간이 없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게 스타나 롤은 이게 또 이렇게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예, 철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이게 좋지 않나. 근데 다현 선수가 저 하는 저 킹이 잡으면 안 놔주던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잡던데요. 쟤는 잡기가 제일 센 캐릭이야. 잡기가 기술이에요. 저 기술 자이언트. 자이언트. 잡 10단 잡기, 5단 잡기 막 이런 거. 진짜 10단 잡기. 잡기를 못 해요. 5단 잡기. 잡는 게 주 캐릭이라 가지고 오케이. 자 일단 두 분 다 세팅됐으면 나와주시고 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타요랑 항상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초반에 주면 안 돼. 타요가 밀어붙이면 그냥 그게 안 돼. 장기를 계속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민규도 아마 한 세트 정도는 많이 좀 내줄 수 있잖아. 오, 아, 일단 본대라서 어떻게 될지. 민규가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이겨나가지고. 타요 어차피 저도 그냥. 어. 아, 아니야 타요 아니야. 아니야. 존나 타요. 타요 100시간 했어. 아니 근데 어제 이미지 어제 졌으니까. 자 이겨놨으니까 이게. 경기 준비 완료됐어. 와. 이거를 위해서 100시간을 한 남자와. 100시간. 자 그러면 김민규 어떻게 펼쳐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킹 오 커스터마이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있던 거군요. 과연 내다버린 100시간인데. 과연. 자. 아 누구야 진짜 여기 신장부가. 네. 김민규가 네. 브라이언을 언제 쓸 줄 알고 그리고 위 누르고 큰 발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아, 맞아. 돌면서 발차는 거. 그게 엄청 빨라요. 민첩성이. 아니 그리고 그래, 어제도 맞아. 연습하고 왔어요. 어 배우고 왔어요. 오 예스 플러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 대 브라이언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무르님이 제일 잘 쓰는 브라이언. 오 자 자 자 오 잘 막아요. 오 와 나 야 어 수준 높아요. 야 어 수준 높아요. 야 오 여기서 아 잡기까지 잡기가 하나. 와 나요. 어 그래도 타요. 어 타요. 몰라 여기서 와. 어 막았어요 하단. 어 근데 잡기로 아~ 자 일단 내다버린 100시간 내다버린 100시간이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템포를 너무 뺏겼어. 어 여기서 히트. 아 여기서 어 하단 너무 뺏겼어. 아 자, 아이고 이 초반이 그렇죠. 어. 초반이 중요해요. 초반이 중요합니다. 자 잘 맞고 있긴 해요 타요. 야 그렇죠. 자 하단 어 좋아요. 와 잡기 잡기 이거거든요. 예 킹이 예 엄청 세거든요 잡기가. 오 하단 잘 막고 자 어 막았어 잘 막았어. 어 어 어 야 야! 잠시만요, 타요! 봐봐! 오! 우와. 하단 잘 막았어요! 오, 잘 막았어요! 와! 아, 이러면서 콤보! 야! 김민규! 어, 김민규! 야, 김민규! 하단을 잘 써! 아, 하단! 와 막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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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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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야, 야, 1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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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잘 막았어요. 와! 오, 맞다! 야, 나 이게 말려! 김민규! 김민규 말려요? 오, 와! 히트까지! 히트까지! 아, 일단 막혀서 바로 썼어요. 여기 히트 나왔고! 와, 김민규 실수 많아요. 오, 뛰었어요! 야, 이러면 콤보! 이러면 김민규 콤보! 김민규 콤보! 김민규 콤보! 김민규 콤보! 자, 여기서 히트! 와, 잡히! 역전 당했어요! 역전! 어! 히트까지! 막았어요. 일단 히트 많아! 아, 근데 이거 와! 하단! 와! 아니, 하단 이후에 콤보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아니, 콤보를 할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단 잡아, 그렇죠? 히킥 때리고! 저, 어우, 잘 막았어요. 어, 아, 오! 아, 오! 뭐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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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너무 세! 어, 데미지 진짜 세! 하단 조심! 하단 조심! 어, 잡았어! 어, 풀었어요! 어, 잡았어! 어! 알케이요? 자, 하단! 자, 개꿀잼입니다. 자, 서로! 어, 자, 자, 히트 막았고요. 히트 막았고요. 자, 잽잽! 우와! 어, 숙였어요! 아, 히트! 김민규 히트 나왔어요! 오! 와! 네! 저 감독! 야! 와! 와! 자! 저 꽃을 내! 저 꽃을 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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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초 바로 재경기한다고. 바로 재경기합니다. 예, 네, 바로 재경기한다고 하네요. 존나 재밌다. 야, 아니 많이 했어. 아니 13연패 지금 본 경기에서 끊었어요. 13연패를 본 경기에서 끊었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성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3판 2선이 한 판 내주면 그렇죠. 존나 커요. 떨리니까. 야, 내가 느껴봤잖아. 근데 여기서 변수 타이어 오른쪽입니다. 아, 가려네.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완전 역행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2, 3, 5대요 갑자기 진짜로. 아니 맨날 뭐 없나요? 맨날 2피로 바꿔달라는데. 잡기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야, 오, 재밌다. 왼쪽으로 갔어요, 김민교가. 김민교 공보광.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보겠습니다. 네, 화면 준비되면은 넘겨드릴게요. 자, 브라이언. 네. 자, 좋습니다. 자, 자, 됐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야, 김민교. 야, 이제 왼쪽 보니까. 야, 김민교. 근데? 자, 잡기. 켜놓고 히트 켜놓고 오 여기서 뛰었고 콤보까지 야 깔끔한 콤보까지 와 데미지 데미지 들어와요? 오 하단 오 아네 아 데미지 와 데미지 실버 오 여기서 오 와 여기서 다치면서 하단 하단이 콤보 때리기 좋습니다 김민규의 콤보 와 다꾼 레이지 야 이렇게 되면 2대요 야 야 2대0입니다 2대0 자 여기서 하단 아오 자자 열한 KO 오케이 자 힌트 켜졌어요 지금 와와 힌트를 좀 느낄 수 있네 김민규 하단 하단 이후 하단 하단 이후 콤보 야 발차기 오케이 막았어요 힌트 오 와 치킨까지 오 막았어요 자 오케이 어 풀었어요 풀었어요 와 진짜 나이스 와 여기서 내가 오 잡았어! 와 대떡이! 이렇게 되면 야 오른쪽 가니까 완전 근데 타이어가 다시 진초잖아. 이렇게 다시 되면 타이어가 왼쪽으로 다시 왼쪽. 타이어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에이스 결정이었어.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 아니네 아니 아까 갔었는데.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몰라요. 이상 처음이긴 하지. 네? 아 경기력이 막히네. 이게 진짜 이게.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재밌다 진짜. 야 이거 왼쪽에 타이어로 갔거든요 일단. 자, 왼쪽 타이어 갔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자리 하나 바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데. 어 와. 자 일단 타이어가 마지막 경기 진초이기 때문에 예, 왼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김민규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 경기 준비 완료 됐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 선택 들어가고. 예. 아 근데 이거 모른다 자리 때문에. 자 가보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아까 1경기 경기력이 지려가지고 오빠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서로 패턴은 다 알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예, 다 패턴 알고 있긴 한데 다 서커 쓰고 있어가지고 야 콜로세움에서 하네요 경기장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민규가 콤보를 너무 잘 써서 그렇죠 처음이 중요해요. 오 여기서 바로 히트 바로 히트 네, 바로 히트 키고 와 풀었어요. 와 한번 세 개 안 당해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잡기 자 하단 막았고요. 오 콤보 막았고요. 김민규 와 씨 와 자 뛰어져 파이팅 오 자 여기서 김민규 하단 이어 콤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자, 오 상단 막았어요. 근데 아 다시 히트 남았습니다 지금. 오 잡기. 아~ 잡기. 하단 한 번 더. 자, 오, 오 김민규. 아 김민규 하단.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오 잡기. 오 풀었어요. 풀었어. 오 근데 히트 잡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리 잡고 한 번 쏴요. 오 나 안 죽었어. 여기서 오 다시 오 잡았어요 자리 바뀌었어요 와와 자리 바뀌었어 이쁘다 오 막았어요 자 오 자리 바뀌었어요 자리 바뀌었어요 다시 잡았어요 와 1대1 자 1대1입니다. 자 1대1. 자 여기서 자 막았고요. 자 그리고 하단까지 잘 막은 타요. 자 와 이건 유혁이. 야 이건 코도. 야 콤보까지 들어가는 김민규. 예?
여기에서 다시 하자. 야 이런 똑같아. 야. 야 좋아. 너 이거 안 풀어줘요. 그래 계속 사단을 막아야 되는데. 계속 사단을 막아. 사단을. 자, 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잡고 자 로블로. 어너어 잡기. 설마. 와 대체 뭐야? 와. 어 잠시만. 여기. 오. 오 잠시만요. 와. 잠깐만요. 아. 과연? 여기서? 자 바로 히트? 바로! 네. 히트 막았고요. 이게 좀 안된다고 네. 알죠? 자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사단 주세요 사단. 오! 오. 자 오. 여기서 바로 히트 발표해요. 네? 피 많이 깎였어요. 거의 반피 깔았어요. 잘 막았고요. 오! 오! 그래. 와! 잠깐만! 틀었어요! 잠깐 틀었어요! 와! 아. 자 여기서! 어 뭐야 잘 달라진 사람이? 어? 발로? 다, 아 알아요 지금! 와! 발로! 어? 와! 야 이러면 알게요! 자 밑에 한 번! 오! 하단 한 번! 오! 나 링! 어! 자 히트! 자 히트! 자! 히트 이후에! 와! 레이스 가죠! 레이스 갑니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갑니다! 이거 잡기야? 와! 자! 저기 김규 하단! 오! 잘 막았어! 와! 자 하단!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자리 바뀌었어! 와! 자리 바뀌었어! 자리 바뀌었어! 자리 바뀌었어! 야 자리 바뀌었는데? 잠깐만! 자리! 어! 자 거기서! 와! 어 잡았어! 그래도! 한 번! 와! 와! 아! 저도 오른쪽을 못해요. 진짜. 아니, 와. 왼쪽밖에 못 당했어. 저는 개명이었어. 개빡빡. 와, 나 오른쪽을 못 당했어. 진짜. 아, 개명이었어. 야, 야, 숙적이 김민규로. 내가 본 절권 경기 중에 제일 재밌었어. 나 아까 하나 할 때, 슬로우 할 때 내가 이긴 줄 알았거든. 갑자기 나 진 줄 알았어. 이 사람도 슬로우가 나오는 거야? 나 당황했어. 나 당황했어. 와, 개명경이었어. 와, 개명경이었어요. 맞아, 인정.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가 승패를 가위바위보. 와, 개명이야. 아 근데 너무 명경기였어요. 와, 아 진짜로. 와. 아, 저 아까 로블로 걸고 자리 바뀌었을 때 당황했지. 내가 딜을 넣었는데 당황했어. 마지막에. 자 그러면 대진표 4강 대진표 확정된 대진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와. 김성태 대 강만식 그리고 반대편의 감스트 대 타요. 예 이렇게 맞붙게 되고요. 와. 김성태 대 강만식부터 5판 3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재밌겠다. 자. 네, 5판 3선입니다. 5판 3선. 정말 랜덤. 아, 이거 이때 긴장감 지려. 첫판 랜덤이고요. 두 분 다 가위바위보해서.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가위바위보. 저 왼쪽 오른쪽이라도. 아니 아니요. 저 랜덤은 왼쪽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왼쪽 하겠습니다. 왼쪽. 자, 랜덤 대 랜덤입니다. 죄송한데 5점 가려면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진짜 땀나 이게. 땀나가지고. 아니 어땠어요? 아니 재밌는데. 아 긴장이 지리는 게 그리고 이 경기 하면서 아니 그 오른쪽이니까 뭔가 이게 꼬이고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왼쪽 가니까 존나 쉬워. 이 새끼 존나 못해. 아니 왼쪽 가니까 한대떡 내고 아 이기겠다 했는데 오른쪽 가니까 또 내 정지 와. 와 오케이 오케이 프로필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부를 할 줄 알던데. 아 근데 오른쪽 가니까 그 까만 안 눌러 안 눌러 이상 이상해. 원래 안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어, 연기가 미쳤어. 아, 아까 그게 지렸다. 하단 슬로우. 그러니까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나도 슬로우라. 아, 무조건 이겼다. 어, 그러니까. 하고 끝난 줄 알고 손 뗐거든. 나 자유형도 끝난 줄 알고 손 떼는 거야. 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둘이. 둘이 이랬어, 둘이. 야, 나 슬로우 두 번 처음 봐. 진짜로 슬로우 두 번을 처음 봐. 개쫄깃했네. 야, 좋습니다. 자, 일단 4강. 아, 왜 벌써부터 긴장을 하세요? 아, 저는 근데 타이어는 긴장 안 돼요. 어, 야, 진짜요? 아, 그래요? 이러다가 맞았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저 6대1로 최근에 여기 13대0이었는데 저는 사실 김민규 안 올라오기 바랐어요.
진짜. 야, 진짜. 아,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자리가. 아, 배운 걸 하나도 못 썼대요. 아, 그, 배운 걸 쓰려 했는데, 오른쪽 가니까 이게. 아, 안 되는구나. 왼쪽에서 쓰려고 하니까, 그걸 안 써도 발라. 이 새끼 존나 못, 존나 못 하는 거야, 왼쪽 가니까. 아, 나 오른쪽 가니까 병 느껴. 아, 씨. 왜 안 나가지? 아, 어쨌든 이거 써야 되는데. 진짜 이거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겨. 근데, 4강 5판 3선. 아 그래도 가위바위보 중요해. 가위바위보 중요해. 가위바위보. 아니 킹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첩보 어떻게? 네? 4강은 첫발 랜덤인데. 네? 서로 똑같아. 네, 랜덤. 나이스! 아, 서로 못하잖아. 맞아. 나이스. 자 일단은 그 테스트 해보고 그 랜덤 픽 때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되면은 말해주세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단만 찰 거야.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 형이 하단만 찰거 아직도 안 보여. 아 그치. 야 이거 차는 거 할 때마다 다 맞더라고. 아 근데 방금 지렸다 진짜. 와 근데 재밌었다. 와 아 첫 판만 랜덤이고 그 다음에 5판 3선 이제 주캐릭으로 진행이 될 아니 근데 만약 랜덤했는데 자기 주캐 걸리면 어 진짜 와 운이네. 그럴 수 있잖아.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지리긴 하겠다. 자 양 선수 준비 완료됐습니다. 둘 다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랜덤은 김성태가 좀 더 유리해요. 과연 아, 아스카! 아스카! 자 아스카와 그리고 뭐죠? 뭐야 아 키가 이상해서 아 키가 안 맞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세. 아니 민규가 오른쪽 두 번에서 몇 경기였어. 맞아. 진짜. 아 맞아. 안 그랬으면 선대 쪽 빠졌을 때. 자 랜덤 대 랜덤 과연! 가보겠습니다. 과연. 자. 과연. 오세요. 오세요. 랜덤. 어 쿠바. 쿠바. 스티브. 아 스티브 안 좋잖아. 스티브가 그 되게 어려워요. 아니 둘 다 십동캐. 티어리스트 보면 존나 하다네. 신이에요. 완전 쓰레기다. 둘 다 십동캐야. 자, 아 근데 쿠마가 낫지 않나요? 쿠마는 쿠마, 스티브는 어렵지 않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마가 강만지. 쿠마가 강만지. 안식이가 쿠마 할 줄 알아? 아 진짜요? 아니 봤어. 캐가 저거야. 안식이 오고요. 오케이. 아 지금 구루 난리 났잖아 지금. 오. 잡기. 일단 잡기. 잡기만 쓴다. 오. 뭐죠? 뭐야? 자, 여기서 림보 뭐야? 메시. 오케이 스티브. 오 잡기. 잡기 풀었어요. 오케이 스티브야. 어 여기서? 오 자. 키트. 야 좋아요. 자 느리긴 해도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오 아픈데? 근데 키 작대? 말도 안 돼. 뭐야? 오 잠깐요. 여기서 오오 여. 오 김덕태. 오 잡기. 오 잠깐만. 야 여기서 한 대만 신동 내가 이. 와. 아니 김성태 뭐야? 와, 김성태 뭐야? 야, 저 김성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예? 여기서 잽. 아, 근데 잡기 당하면 진짜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예? 자, 심리전 하고 있는데 서로 아, 서로 잡기. 예, 아, 네, 좋아요. 예? 여기에서 잘 맞고 어, 또 잡. 어, 풀었고요. 예. 여기서 어, 잡기. 와, 잘 잡기. 서로 그냥 잡기만 해. 아니, 안식은 모르네. 그러니까 그거 잘 못 하네. 와! 와, 진짜 데미지가 와, 짱치. 어. 아, 근데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근데 잡기? 오 여기서 어! 레이지 상황 와 잡기 당황했어요. 어 레이지 아 내가 안 막 아 오 잠깐만요. 아 끝났어요. 오 설마요. 에이 설마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아 자 4강 1대1입니다 첫 번째 경기 1대1. 확실히 서로 몰라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를. 네. 자 여기서 히트. 아 막았어요 이거 히트 막았어요. 네. 바로 히트. 네. 서로 히트. 오 자 오 그래 갑자기 야 여기서 잡기가 지금 야 김성태 하단! 이야! 와 맥주야! 맥주야! 야! 잘하는데요? 타이밍이 좋아요! 잘해요 김성태! 와 잡긴 풀었고요. 네. 자 여기서 히트 막아주고. 네. 아니 근데 강만식 쿠마 할 줄 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닌 거 같아. 정말해. 그러니까 무한도전만 할 줄. 아니 근데 이상호 쿠마가 더 잘하는데? 그래요? 그 정도예요? 이상호 쿠마가 더 잘하는데? 이상호 기술 6개 이상 써. 자 여기서 히트 다 막아주고. 네. 오 그리고 와 벽궁까지. 예. 네. 자 일단 잡기. 예. 2대1 상황. 2대1 상황. 귀여워. 진짜 너무 멋있잖아. 어, 와, 또 잡기. 끝나나요? 이거. 이제 어. 자 일단 막았고요. 아 히트 막았어요. 히트 막았어요. 도. 와. 와. 김성태 뭐야? 김성태.
피해인데 뭐야? 자, 이걸 피해인데. 자, 이제 주 캐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이제 단세들이 나가가지고 오빠 삼선이랑 사실 모르는 그쵸 그쵸. 인정. 오빠 삼선이. 자, 일단 첫판은 운이고. 그렇죠. 예, 일단 중요한 거는 김성태가 기본기가 있다는 거. 어, 나 김성태 보니까 확실히 잽을 잘 쳐. 잽을. 그러니까 요거 피해. 예. 자, 그러면 바로 또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 캐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빅터 나옵니다. 예, 있고 준비되면 여러분들 바로 예, 해드릴 테니까. 예, 빅터 대 화랑 나오겠네. 예. 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자, 빅터 대 자 그리고 화랑을 고르겠죠. 예. 두 캐릭터의 그 특징이 계속 압박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 빨리 가져갈 것인가. 아, 게다가 만식 씨가 네.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아, 왼쪽. 네, 철권 선생님 대 비셜 화랑이 원래 양악하기에 제일 좋다. 아, 이게 계속 공격던을 하단 중단 하단 상단 하단 중단 막 섞을 때 있어서 발차기로 이거를 모르면 원래 그냥 속수무책이네. 아, 그래요? 그걸 또 만식 씨가 배워왔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곧기엄 비셜 빅터도 똑같다는데요? 빅터도 오른손 뭐 그다음에 왼손 양손 하면은 계속 무한 자기 턴이.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아, 빅터 저는 브라이언. 아, 그거 왜 안 하셨대요? 저는 못 배웠어. 그 캐릭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 그 캐릭을 안 배웠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자, 빅터 대 화랑입니다. 아, 이제 진짜네요. 미리 보는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근데 화랑 대 빅터 가보겠습니다. 자. 아, 누가 이겼지? 중반 아빠 보겠습니다. 자. 자, 맵은 항상 랜덤이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왼쪽을 고른 강만씨. 이게 진짜네. 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 화랑 대 빅터. 화랑 대 빅터 과연 가겠습니다. 자, 자, 바로 저. 아, 저. 오! 단다요. 자, 병에서 시도. 여기서 무한콤보. 자, 일단 중살 딱딱. 자, 그리고 이후에 그 이후에 딱. 와, 강만식. 강만식이 말했던 김성태 불영상을 보고 왔다. 자, 여기서 자 이후에 자 여기서 오 피해줄 거야. 자, 와, 어, 안 막혀, 안, 아, 계속 다 막아, 막 다 막. 와, 어, 잠깐, 와, 뭐야, 좋아, 와, 어, 그래도 다시 하단 이후에 오, 오, 히트, 오, 히트. 어, 피했어! 야, 피하고 있죠? 영어로 피했어! 야, 잠깐! 아, 뭐야? 김성태! 아니! 히트 둘 다 남았어! 우와! 가자! 아, 와! 히트! 히트 쓰고! 이게 빅터의 힌! 와! 빅터의 힌트는 유일하게 하단이 그러니까요! 하단이야. 하단을 막아야 돼, 하단을! 자, 여기서 바로 또! 우와! 저, 오, 오,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강만식 턴! 오, 그렇죠? 오, 오! 왔다, 오! 강만식! 와! 시작됐다! 와! 자, 대신! 혼자 깨박기! 대신! 와! 야, 뭐, 패트! 아니, 누가 먼저 때리냐, 지금! 그러니까! 막아가기! 오, 자, 여기서 로아이! 강만식! 로아이! 아, 시작됐다! 로아이! 이거 막 힘들어! 와, 피했어요! 자, 자, 힌트! 자, 이후에? 와! 강만식! 와! 강만식! 와!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 피했어요, 그렇죠? 네? 잡기 피하고요. 여기서 힛 막 켜주고. 그리고 이후에. 자. 오, 잘 막아요. 오, 잡기! 자, 잡기 총살. 자, 그 이후에. 자, 히트 다 막았어요. 아, 하나! 아, 막았어요. 막았어. 와, 이걸 막았어요? 아, 오, 이것도 막았고요. 자, 다시 킴벅 했다. 오, 막. 왔다 갔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공격기! 와! 잡아줘, 잡아줘! 잡기 피했어. 가, 자! 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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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자! 아! 자! 잡기로. 오케이, 2대2. 자, 여기서. 오! 대시. 오, 저 하단. 자, 상단 막아주고 하단 앞에. 오! 와, 와! 잠깐만, 시작하자. 오! 자, 똑같이. 자, 다시. 와! 여기서. 오! 갔어? 어, 그래도 히트. 오, 히트. 그 다음. 막았어요. 히트 막았어요. 그 이후에. 와! 아, 근데 막았고. 힘성 히트 나이랬어, 히트. 와! 오! 빅터를 터, 빅터. 아, 아! 어떻게? 히트 하단이에요. 어! 아, 잘 막았어! 1대1! 아니, 근데. 아니, 화랑은 막기가 안 돼, 막기가. 아니, 근데 강만식이 심리전을 잘하는데요. 어. 자, 바로 고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리고 강만식이 하단 막기를 알고 있죠, 지금? 그렇죠. 가겠습니다. 진초. 바로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오, 예. 했어! 여기서
오! 자, 아, 다 막아요, 강만씨? 자, 여기서 잼도 어, 다 막았고요. 자, 오와! 잡기! 와, 역시! 잡기! 야, 김성태? 오! 여기서 심리전 넣어주면서 다시? 네? 와! 와! 강만씨 뭐야? 다시, 거리 벌리고. 강만씨, 강만씨! 와! 뒤뒤뒤뒤뒤 잘 들어갔어요, 이거? 저 비슷한 체력 상황에서 강만 와 자기 와 물리하면서 아니 아니 힌트 나가 이거 강만씨 뭐야 야 씨 하단에 너무 잘 자 히트 키고 자 또 히트 키고 자 또 서로 히트 여기에서 오, 야, 아니, 와 또 사람의 공격 시작되죠 와 말리는데요 이러면 김성태? 이러면 김성태 말리는데? 어? 자 가자 가자 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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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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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 아! 아! 이거 아! 맞다 아! 이거 아! 오마이 디케 오마이 디케 강만식의 레이저 아트 그러네. 거의 안 당하거든요. 네, 이대형 강만식은 빅터 상대법을 연구해갖고 김성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 네. 자기 할 것만 알고 있대. 와, 와, 와. 아니, 와, 와. 계속 먹여? 강만식, 강만식. 그래서 대신. 아, 와. 와. 아니, 잘 피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잘 막고 있어. 와. 히트 잘한다. 히트 먹여? 와. 와. 아니. 2대1. 와. 2대1입니다, 2대1. 아니 원래 막기 어려운 챔인데 2대1입니다 2대1 맞죠? 와 막기를 잘하는데 포인트 자 아니 바깥에 풀캠 한 번만 가주실래요? 어, 김성대 좀 화난 것 같은데요? 김성대 좀 표정도 표정 안 좋아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김성대가 이 오빤 삼선 안에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예 여시 자 일단 잠시 쉬는 타임 가지고 위에 때렸다 네. 밑에 때렸다 위에 때렸다 밑에 때렸다 이럴 때 때리니까 그러니까, 맞죠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저게 쉽지 않아 네. 진짜 자 일단은 진초라서 김성태가 잠시 작전 타임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아, 필살기 쓴다 성태요 뭐 성태 얼굴이 되게 빨간데 아니 김성태가 잠깐 들었는데 경기 시작 딱 시작할 때 자 누가 자 이러면서 혼자서 막 혼자서 그거 하다가 그 뒤로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 그래 어제 저도 영상 봤다 그랬잖아요 지 콤보만 배우더라고 원래 남을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배워서 그대로 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강만식은 아까 오기 전에 그 롤 선생이 네. 그 드라그노프하고 이거 누구야 빅터를 좀 알려줬어요 아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왔구나 지금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일단 자리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 체인지. 네, 자리 체인지. 서로 네. 못하는 곳에서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성태가 아예 못 이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자,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직 설정하고 있나요? 가볼까요? 오케이, 네, 설정된 자세.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이어폰을 끼고 하면 좋아요. 아, 이어폰. 저도 카프레요. 안 들리니까. 네, 안 들리니까. 밖에서 와와 하는 거 누구야? 오케이 키를 잘못 눌렀다고 하네요. 오케이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 떨려. 예? 긴장하지 마. 아니 사강 감스트예요 감스트. 그러니까 떨리는데 개 잘해요. 잘했어. 잘해요. 아니 일단 아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김성태 여기서 지잖아요. 네. 개빡칠 것 같은 게 이 사람도 연습 존나 했거든요. 그래서 CM가 진짜 프로필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도 광고하기 전에 오늘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방송 켜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물어보는 게 강만식 어떻게 하면 잡냐고 화랑 영구하라. 네, 근데 진다? 예. 네. 아 그러면은 좀 약간 예 네. 굉장히 불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네. 근데 네. 지금 확실히 강만식은 빅터의 공격 패턴을 알아서 아, 아래를 진짜 잘 막아. 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왼쪽, 강만식 오른쪽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과연 철권 8이 되면서 네. 철권 7에 있던 무한맵이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다 닫혀있어가지고. 네. 한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규 선수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김성태 변수 줬어요. 네. 자리 변경 김성태. 와, 자 일단. 와, 와, 아, 잡기 밑으로 피하는 거 뭐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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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밑에 잘 막았어요. 오, 저 뭐야? 저 잘 막았어요.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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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후에. 자, 김성태. 자, 밀리고 있어. 오, 자, 그래도. 오.
나 오, 뛰었어. 자, 그렇죠. 오, 자, 오, 좋아요. 후보 계속 들어가죠. 야, 자꾸 총살까지. 자, 그 이후. 김성태? 막아요, 잘 막아요. 아, 자리 먹었어요. 자리 먹었어요. 근데 김성태 오른쪽 잘해요. 김성태 오른쪽 잘해요. 원래 오른쪽? 둘 다 잘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왼쪽. 네, 왼쪽. 알겠습니다. 세팅해 주시고요. 네. 근데 진짜 봉준님 이제 화내 진짜 어려운 거 아, 어려워. 잘해. 안 막아줘.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화가 났어요. 한 판 끊을 때. 아, 저 집에 갑니다, 이제. 어디가? 아니, 근데 어땠어요? 초반에 랜덤전 져가지고 좀 빡셌었죠? 아, 저 허락 말고 솔직히 못해요, 아무도. 아, 그니까. 허락이랑 땅캐랑 다 달라요, 진짜.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방어를 너무 잘. 아니, 진짜. 나 기백 달라더만. 진짜 말했잖아요. 훈련장. 훈련장 저 3시간 다 봤어요. 와. 어떻게 하는지. 김성태, 김민규 타요. 감스, 이거 내놓고. 아니, 근데 저것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안 막아지냐. 우리나라 여기는. 아니, 너 안 봤어, 이거. 안 봐, 그래. 그래. 아, 이제 좀. 하 좀 그만. 연구가 중요. 아, 좀 나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캐릭이 내가 손 뻗는데 계속 맞으니까. 이 캐릭이 안 움직인다. 아니, 화랑이 원래 초보자가 상대 진짜 못한데. 미안해. 어려워. 아니, 어제 선생님 알려준 거는 여기까지라 했는데 그 이후에 공부 이게 정신이 나갈 거 아니야 선생님 그 이후에 공부를 안 알려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알려준 걸 안 썼다고 하는데요? 뭐를? 아니 그러니까 캐릭이 때릴 수가 없어요 못 쓰냐고 안 나가 안 나가 이제 뻗다가 이제 뻗다 맞는다니까 캐릭이 때릴 수가 없다니까 아이고 그리고 왜 중간에 게임 좋다치 않니 씨발려 아 욕을 아 욕을 아 똑같은 거 계속 쓰잖아 맞은편에서? 아니, 아니 맞은편에서 거의 침 뱉을라 했어요 안할만해 안할만해 아니 근데 이게 원래 틈이 없어 사람이랑 하면은 맞아 나도 풍신 나랑 쓸 줄도 알아 한 번도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 없어 틈이 안 나간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맞잖아요 내가 더 흥분이 돼 맞아 내밀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되거든? 어. 때리게 돼. 그러니까. 조조함에 빈사기 절대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른다니까. 아니 레이지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눌러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턴 제조는 맞고 때리는 건데 계속 중간에 밑발차기가 들어가. 이게 턴 제조가 안 넘어와 나한테. 이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막대. 원래 한 세세 번 막으면 되는데 이거 한 10번 막아야 돼. 맞아. 아 근데 잘하더라. 좀 약간 섞으면서 잘하더라. 공기 진짜 많이 하고. 잘했어요. 결승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예. 감스 타요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타요 거의 지금 우승하겠다는 마인드던데. 아니, 계속 떨린데. 나 잡고 그 마인드 그 정도 아닌데. 준비됐습니다. 랜덤 대 랜덤. 자, 과연 어떤 랜덤 나올지. 내가 근데 감스타한테 질 것 같아. 아, 저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반격 안 누르냐고 했는데. 네. 눌렀어, 이씨! 계속 눌렀어. 근데 공격이 안 들어간다니까. 바람 막대다니까.
나왔는데 끄덕끄덕했어요. 오? 오, 근데 감투트가 옛날 유저로서 대충 다 알긴 알아. 타요는 몰라요. 네, 타요는 절대 몰라요. 네. 타요 빈밖에 몰라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설마 무한도전만 계속 쓰나요? 예. 네. 어, 자, 오, 올랐어요. 올라요. 오, 잡기. 오, 잡기. 오, 잡기. 좋아요. 예, 네, 여기서. 오, 오, 잘함. 오, 수채 잘한다. 아, 감수트. 아, 뭐야? 아니, 감수트 뭐야? 오? 아이, 갓블레이즈는. 너무 급했죠? 오! 아, 감수트 잘하는데요? 감수트 기본기가 확실히 타요. 예, 야. 자. 오, 여기서 또 잡기. 네? 잡기 싸움이네. 그러니까요. 오, 잘했다. 잘했다. 오, 잡기 풀었어요. 오, 그래, 잡기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오, 자, 히트. 오, 히트. 다 막았어요, 일단. 자, 이후에. 아, 계속 잡기에 당하네. 내 손으로 가. 손으로 잡기. 손으로 잡기, 손으로 잡기. 자, 근데 하나의 변수. 타요 오른쪽 갔어요. 아, 풀었어요. 네. 타요 오른쪽. 네. 오, 오, 여기서. 와, 잡기. 기술을 걸으니까 서로 잡기밖에 안 돼. 자, 여기서 예, 계속 잡기하다 2대 0으로 올라가고 있는 감스트. 예. 감스트? 와! 아, 잘하는데. 기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나 게임 잘하는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놀라. 왜? 아, 진짜 나 이 사람이랑 많이 했는데 게임 잘하는 거 처음 봐요. 이 잡기. 와! 잡기 풀었어요.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3대 0으로 끝날 가능성 없죠? 야! 뭐 하는 거야? 저 뭐야? 뭐야 저거? 아니, 뭐야, 감수? 안 돼요. 감수 3대 0입니다. 예? 네? 자, 일단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 네, 이제부터가 이제야, 진짜 타요는 킹 빼고 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예, 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100시간 한 거잖아요. 네, 킹 100시간 한 건데 자, 100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시간 킹 대 그리고 강스는 어떤 거 할지. 강스는 로우와 드라곤 오프인데 그렇죠. 처음은 드라곤 오프로 무조건 드라곤 오프로. 제가 봤거든요. 다시 보기. 예. 드라곤 오프를 제일 자신 있어. 아, 제일 자신 있다. 확실히 저걸로 양악을 한다면 로우 꺼낼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게 제가 감스트가 이 타요의 그 모든 공격을 다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맞죠. 네. 자신 있어요, 쌤. 확실히. 네. 자신의 형도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촉이. 오, 자, 일단 바로 히트부터 키고. 히트. 네. 자, 히트. 잡기 시뮬레이션. 잡기 한 번. 오, 로우, 로우, 로우. 자, 일단 히트 키고. 자, 여기서. 자, 시작됩니다, 이제.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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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탁. 이거 차. 오, 하자. 자, 오, 잡기. 오, 그, 이거 봐요. 아니, 너 뭐야? 오. 숙이기 좋았어. 오, 오. 오, 카스트. 오, 하자. 오, 잡기. 안. 야! 뭐야? 아니, 타, 타이, 뭐야? 타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타이, 우승 후보였다고? 와! 뭐야? 타이요. 오? 오, 그래도 다 아, 시작됐다. 잡기. 아, 잡기 들어갔어. 잡기 들어갔어. 근데 데미지가. 네? 오, 자, 하다. 와, 이것도 세, 이것도 세. 아, 와, 그러면서. 한 번 더, 바로 한 번 더. 와! 와, 씨. 오, 자, 이후에. 아, 하다. 아! 이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상인데? 오, 타요. 와, 이후에. 잘해. 다시 한 번. 타요 한 번 더 잡게! 와! 몸이 자꾸 바뀌어요. 아니, 타요. 와!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잘해. 잠시만.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이다. 타요 역행돼요? 오른쪽이다. 타요. 자. 손으로 잡기, 손으로 한 번. 잡기 다시 한 번. 히트. 히트. 자. 히트 공격. 와! 잠깐만. 야! 아니 근데 진짜 오른쪽 가면 결자. 오른쪽. 네. 오른쪽 가면 다 져요. 자, 2대 1로 따라갑니다. 오, 감수트. 감수트 좋은데요? 야, 오! 야, 감수트 잡기까지. 형들 지금 찾았어. 하단 이요? 잡기 못 풀었고요. 올리기? 아니, 데미지가 뭐예요? 뭐야? 너무 세긴 해. 오, 러브로. 자, 히트. 이후에. 자, 하단 치고 잡기. 잡기 풀었어요. 야, 히트. 히트. 좋습니다. 여기서. 오! 히트 여기도 돼. 히트. 너 이번에 히트 잡기. 와! 비슷한 상황에서 와! 여기서 하단 잡기. 와! 잘못 따라서? 야,
2대2 이상. 아! 아니, 이거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 네? 빡세는데. 자, 여기서. 오! 발차기! 발차기 오! 오! 나! 오! 아, 다이아스 역전하나요, 설마? 아! 암스! 암스 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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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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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역전했는데? 타이오의 왼쪽을 한번 잡은 건 진짜 깔아. 야, 그러게요? 야, 바로 재대결? 아, 왜냐면 왼쪽 대 오른쪽이었으니까. 카르시 맨날 네? 많이 나가요. 맞죠? 여러분 3대 0 나올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야, 박사님 게임 잘하는 거 처음 봅니다. 네? 바로 하는 건가요? 네? 바로 하는 겁니다. 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대 0입니다, 2대 0. 야, 감스트. 자, 여기서. 다 둘 다 있죠? 네, 둘 다 있죠? 와! 아, 네, 맞았어요, 이거. 맞았어요. 이거 킬한테 유리한 맵이 이거 다시 한번 잡아요. 와, 잠깐만요. 여기서. 와! 퍼펙트 나올 수 있어. 여기도. 아, 근데 둘 다 딜케이라서, 예. 숙였어요? 숙이기? 야, 감스트 설마. 감스트 설마 또 역전하나요? 이걸 또 역전? 레이지. 레이지 안 맞죠? 야, 감스트요, 1대0. 역전을 잘한다. 야, 역전 굉장히 잘. 야, 이렇게 뛰어지면 바로 잡히죠? 밑으로 떨어지나? 떨어지나? 아니, 야, 이거 킬한테 맵이 너무 좋은데? 이거 계속 부셔져서. 아이고. 저 여기 거의 반피 달하는 상태. 역전의 감스트. 오, 아, 또 잡았어요. 예? 네? 잡기 못 풀었고. 여기서 힌트 막아주고. 그 이후에, 힌트. 아, 막았어요, 감스트. 와, 이번에는. 와! 심리전, 이게 심리전이거든. 오, 자, 일단 막았고. 하단. 오! 하단! 와! 야, 1대1! 심리 좋았다. 야, 타요 1대1? 예? 네? 오. 자, 대시. 하단. 하소. 오! 자, 숙였고. 와! 다시 한 번! 바퀴로. 아이고. 오, 여기서. 오, 다 박았어요? 삼다. 오, 잡기. 히트. 히트 이후에? 잡기. 잡기 아니었어. 저 심리전. 심리전. 와! 설마. 가플 레이지? 간뿐? 뭐야? 저 더 줬어. 설마? 와! 아, 잠시만. 설마! 와! 아! 설마 했다, 설마. 야, 2대1입니다, 2대1. 자, 히트. 오! 자, 이거 대시. 대시 이후에. 와, 잡기. 어쩌다. 자. 와, 뭐야 이거? 계속 꺾기. 십단 꺾기. 지렸다. 네, 자 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2대1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와. 가보겠습니다. 자, 가요. 설마 타요? 와, 타요 저거 10단 잡기 뭐냐? 진짜? 끝났어요. 오른쪽이다. 오른쪽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자, RK요. 자, 그래도 RK요. 히트 막혔고요. 다시 할게요. 설마. 내가 봐야 돼요. 둘 다 한 대 싸워. 한 대 더 있었는데. 한 대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가 아니야 저거. 네. 자. 와, 또 막았어요. 아니 또 막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왜 막지? 로블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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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1등! 야, 잠깐만요. 설마? 몰라요, 진짜, 이거. 자, 2대1로 감스트가 앞서고 있긴 한데. 와, 잠깐, 와. 세다, 이거. 세게 들어간다. 와. 자, 여기서 자리는 바뀌지 않았고요. 와, 큰일 났다. 타요.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막고 있어요. 시간 하나 잘 막았어요. 진짜. 하나 잘 막았어요. 하나 잘 막았어요. 야! 네, 빙이네. 하나 이거는 나 완전 1위긴 하거든요. 가! 아! 아! 2대1로 앞서 나가는 감스트. 여기서 이기면 감스트 결승전 갑니다. 자, 감스트. 자, 힌트. 자, 여기서 감스트 올라가요. 어, 아, 네. 아, 네. 이거. 어! 어! 베리! 와!
저 여기서 파 입고 볼 파 하단 여기 어 피가 없어. 와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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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단 어 아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다시 어 아 또 잡혔어 또 잡혔어 또 잡혔어요 하단 잡기를 많이 쓰네. 어 이거 이거 아 병장 병장 한번 나왔어 어 와 잠깐 이거 올리기 오 자 어 이거 이거 와 아 잘한다 잘한다 오 막았어요 와 야 2대1 야 다시 한번 또 10만 명 시키면서 자 여기서 잡기 와 또 한 번 더 쏴요 또 한 번 또 한 번 좋은데 와 자 이러면 감스트 위험해요 우와 아 뒤 어 비상대 어 어 러블러 어 러블러 어 잡기 잡기 와 오 와 잠시만요 야 2대1이에요 야 아니 잠깐 타요. 네 잠시만요. 스태 형 지금 당황했습니다. 어. 야 스태 형 이소룡 꺼낼 수도 있어. 아 진짜. 아니 사실 2대2거든요. 아, 타요 형이 아래 공격도 잘하고 그리고 아담이 오른쪽을 좀 깨달았어. 그리고 아까 꼬룩 식당 콤보가 좋댔다. 자 자리 찔렸다. 아 바로 간대요. 바로 간대요. 바로 간대요. 바로 간대요. 바로 간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감스트. 오. 우와! 풀었어요. 풀었어요. 아 감스트. 오 감스트. 스태 화났다. 와. 오! 로블로! 로블로? 자! 우와, 아! 어, 여기서! 한 대! 와! 1대0! 1대0! 서로 선방이지! 선방이! 네? 자 여기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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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이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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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자! 히트 막아잡고! 한 번 더! 와! 딜 많이 들어가요 이거? 히트 공격! 네? 와! 잡기! 연속으로 들어갔고요 이러면? 위험한데요? 여기서 하단! 자. 어? 자! 아, 계속! 어! 아, 여기 안 잡혔어요! 여기서! 오! 하단 어. 어. 와! 설마. 오! 아! 리데요. 리데요. 감사합니다. 아, 감스트. 힘을 다 던져야 돼. 네. 자, 어, 히트 잡았어. 야, 자, 일단 잡기는. 자, 오! 오! 서로 히트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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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아, 잡기를 못 풀었어요. 예? 네? 계속 잡기 당해요. 자, 오,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아, 계속 가요, 아, 자, 우리 먼저 가요, 먼저 가요. 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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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 설마 10만 잡기 이런 거 아니었죠? 아니에요. 어, 그러면, 와! 3대0 이렇게 되면 결승전은 감스가 올라갑니다. 야. 저력이 와 명승부 야 완전 명승부였습니다. 야 아, 아까 식당 콤보 지렸네. 와 그래 그거 뭐냐? 아, 그거 뭐야? 그거 존나 멋있다. 아, 뭐 모르고 아시다. 뭐야 뭐야? 아니 식당 식당까지 식당 잡기 알고 쓴 거야? 막 누르는 거야? 아 그거 알고 누 아 알고가 아니라 버튼 4개 다 누르는 거. 아 잘했다 이렇게 잘했네. 어제 배워가지고 와 명승부였어요. 와 지렸다. 와 명승부였습니다. 야 와! 저 진짜 감스트랑 방송 진짜 많이 봤는데 결승전 이런 걸 간 걸 처음 봐요. 저 죄송한데 저 처음 해봐요. 모든 게 감스트랑 다른 게 처음 해봐요. 아니 진짜로 아, 나 이런 걸 처음 해봐. 어땠어요? 아까 10단 잡기 당했을 때. 아 졌다. 와 10단 잡기는. 네. 자 그러면 최종 대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대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스포드 쓰잖아. 자, 일단 강만식 때. 야, 강만식 때 감스트. 네. 네. 야, 강만식 때 감스트 결승전이고요. 복수 가나요? 네. 컵라면 그거 복수 가나요? 라면 복수 가나요? 여러분들 제가 컵라면 그 복수. 제가 대떡으로 한 번. 야! 그 목소리로 한 번. 7판 4선입니다. 7판 4선. 어, 7판 4선. 아, 이거는 랜덤 있습니까? 첫 판? 첫 판 랜덤으로. 랜덤. 아, 랜덤. 첫판 랜덤 하고 7판 4선. 자, 바로 세팅하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1피 하겠습니다. 아,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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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약축이 된 것 같은데.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은 세팅이 유리하긴 해. 그리고 저기 뭐냐 그 1등만 상금 500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상금. 그래서 10단 보여줬다. 진짜 어, 멋있더라고. 아 근데 10단 개멋있어. 그쵸 개멋있죠. 그게 무조건 걸리는 패턴이 있어. 제자리로 일어나면 무조건 걸리는 거. 근데 왜 안 해?
근데 제자리에서 무조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아. 한 번밖에 안 통해요, 그거. 진짜로? 뭐지, 깎아온 거예요. 아 진짜로? 아까 그거 깎아서 한 세트 잡았네. 야. 나 잡고 근데 도파민 너무 나왔습니다. 우리 우승 후보 아니야, 형. 아니 너무 아쉽다. 아 선생님 가이드한테 진짜 증명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 잘, 아 근데 멋있긴 했어 타요. 아 인정. 아 근데 마지막 판 너무 힘없이 무너졌어 3대. 그러니까. 아 마지막 판이 아쉽다.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 내가. 죄송한데 카톡 너무 큰 것만 노리다가. 저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아. 제가 체리베리 망고스를 죄송합니다. 아, 너무 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개웃기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예. 예. 당신 막 이러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성대 얼굴 시뻘게 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라도 때리면 내가 이게 화가 안 나는데 계속 쳐받고 카운터를 날리는데도 카운터가 안 나가. 내가 맞아. 이게 내 뇌절이 왔어. 아 진짜. 화랑이 개빡세다니까. 근데 진짜 아니 근데 감스트가 결승을 일단 갔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전 레전드 더 스티어 전판이 사실 스티어기 빡센 게 전판에 타이어 형이랑 뜨면서 모든 걸 유출해버렸어. 아, 맞아. 하단 치고 잡기만 하는 걸 들켜버려가지고. 맞아. 아 쉽지 않을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로 한 번씩 꺼내줘야 돼. 아 진짜 로, 여기서 틀어야 돼. 틀어야 돼. 로 한 번씩. 그리고 하단이 좀 세. 데미지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박사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1세트는 랜덤전이라서. 아 랜덤은 진짜. 랜덤전은 3대 0으로 졌잖아요. 네. 뭐 한지도 모르겠죠 랜덤. 아 그 잡기만 계속. 긴처럼 기억했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랜덤전이 있기 때문에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결승전 1세트 랜덤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네, 철권 재밌다. 자 랜덤 대 랜덤 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랜덤 나올 것인지. 어! 너무 아쉽다. 저기 그거잖아 샤이니잖아 그거잖아. 어 판다! 판다! 어 판다가 소금을 할 줄 알고 감슨트 판다 할 줄 알아. 아 진짜?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자 일단 샤이는 아예 모르겠네. 그러니까 샤이는 어려운 캐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자 감스트의 판다 그리고 강만식의 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세트거든요. 결승전 1세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자 일단 오 잘 맞고요. 네. 오 있다. 오. 히트는 안 켜요. 히트는 안 키고. 오, 잡기만 하고. 잡기만 치기 때문에 키를 많이 쓰네. 예, 어쩔 수 없어. 서로 키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잡, 안 통하죠. 예, 거리 조절 계속 빨리 알아내야 돼, 지금. 예. 빨리 알아내야 돼. 그렇죠. 하단 자, 일단 히트. 판단할 줄 모르는 거 같아. 판단할 줄 모르는데? 어. 아니야. 빚지 말리고 우리 뭐야? 뭐야? 어, 자, 일단 잡기. 예. 자, 일단 잡기 통했고. 예. 자,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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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 엄청 많이 날았어요? 은근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어 이거! 변수다! 아 잠시만요! 랜덤 대 랜덤인데 이거 변수예요? 지는 거 큰데요? 그러니까요. 판다를 못한다고요? 못하네 판다. 이럴 때는 그냥 막 깔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막 깔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스티븐! 네. 막 깔겨야 돼. 어! 또 어, 잡기! 잡기만! 잡기만! 자 또 잡기! 감스트? 제롱불이 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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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기! 오케이! 그래 피는 많이 달았어요? 강만씨? 어 여기서 히트! 오! 오? 자! 와! 히트 말고! 여기서 히트! 어 히트 그 다음? 어 잡기! 아 잡기 통했어요! 자 여기서! 히트 있거든요 강만씨? 오! 이번 왜 잘해? 아니 강만씨 랜덤인데도 이걸 따낸다 강만씨? 야 히트 바로 나가죠? 아! 또 잡기 당했어요. 아 잡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예. 아이고. 자 여기서. 자. 몸집이 너무 커. 그러니까요. 아 뛰었어요. 뛰었어요. 자 여기서. 느려. 자 여기서 잡기. 아 일단 잡기 통하긴 했어요. 예. 오빠 너무 느려요. 어 또 잡아요. 아 또 잡고. 어? 어 일단 또 잡고. 자 또 3잡. 어? 어? 아. 어 막았어요. 그래도 막았어요. 막았어. 자 여기서. 잊지 말고 이후에 가서 어? 가서 치사기 치사기 아 여기 어? 어? 뭐야? 늦게 썼어 늦게 썼어 아 소로 레이징 뭐야? 아니 소로 레이징인데 판다 타고 다니는데? 야 아니 이거 감스트 이거 큰데 1세트 예? 강만식이 올라갑니다. 예, 잡았습니다. 큰데요. 그러니까요. 어... 아니 랜덤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나도 캐릭이 많아서. 예. 아 근데 보니까 팬더 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요. 어... 예, 그냥 막 깔겼어야 되는데 막 깔기지를 못하고. 그 네. 이제부터 좀 잔인할 수 있어요. 왜요? 화랑이 나옵니다. 강만식이 좋대. 잔인하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과연 그 코브 막을 수 있을지. 그럼 저거 위에 막다가 밑에 막고 위에 막다가 밑에 막 이렇게 막아야 돼요? 아니 밑대를 막으면서 쬐구리 치는 게 중요하다고. 아 진짜. 아. 야, 어. 이소룡 나왔어요. 이소룡? 야, 로우했습니다. 잠깐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에요. 마트라? 어? 마트라? 라고 할 줄 알아? 아니. 로우 아니면은 로우를 하나요? 로우랑 드라고 드라고 일단 보겠다. 한판 해보고 아직 갈 때까지 안 되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건 드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 과연 강만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자, 콜로세움에서 하게 되고요. 1대0으로 강만식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하단 잡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니까 어. 아 근데 그게 너무 간파가 됐을 것 같아서. 맞아 하단 잡기를 많이 해요. 어. 가겠습니다. 잔인할지 아니면 이길지 가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브레이빨러 자 여기서 잘 박았어. 오 하단 하단 잡기 하단 잡기 오 하단 오 하단 하단 잡기 하단 오 하단 왜 공격을 안 해. 갑스트 이 세트 나는 화단 이거 잡기 그러니까 진짜 네? 좋은데 화단 잘하게 하셨어. 자 여기서 오 아 틈을 안 줘 다가 발차기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발차기 오 이게 갑스트 뭐야 발차기 안 줘. 야 뭐냐 왜 이렇게 빨라 프레임이 빨라서 어 자 히트 이렇게 안 들어가 자 바로 제거했고 다시 히트. 자 하랑 이제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어,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랑 공격. 자 하랑 공격. 자 하랑. 자 어 그래도. 어 자 하단. 오 하랑. 강만씨. 시작된다. 오 잘 막아요. 어 누. 아 또 잘한다. 잽. 이거 이거 그렇죠. 같은. 저 하단을 막아. 자 자 여기. 자리도 바뀌었고. 자 자리도 바뀌었고요. 아. 공간 나오면. 이게 내가 봤을 때 공격할 틈만 안 돼. 그러니까. 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돼.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돼. 나 여기 계속 따라와 또. 자 여기서 화단 그 이후에 자 우와 화단 잡기 야 어 풀었어요 근데 우와 오 자 어 화단 오 잡기 야 오 자 여기서 나 좀 화단 10밖에 못 했어 오 자 히트 자 그 이후에 오 히트 맞았고요 자 서로 히트 성공했는 상태에서 아 뛰어서 여기서 오 끊어 오 히트 섞고 오 화단 오 화단 과연 한번 강만식 어 강만식 와! 야, 2대 2? 야, 2대 2고요. 어유. 자, 2대 어, 자, 그래도. 쿵쿵. 어? 와, 잘 끊는다. 심리적. 와! 어, 잡기 뭐야? 방금 좋았는데. 방금 뭐냐? 다시 또 여기서? 드라곤 오프? 어? 발작이 할 틈을 안 주면 어? 와! 아, 뛰었어요. 아, 와! 뭔 길이야? 어? 하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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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잡기! 어, 잡기! 어, 잠시만요! 하단 잡기! 어! 아! 야! 스카이! 1대! 야, 갑스 1대! 뭐야? 야, 박사님 뭐죠? 뭐지 알아? 야, 설마! 갑자기 박사님! 아니, 저는 공격이 빨라갖고. 아니, 나 박사님 게임 하는 거 처음 본다니까요. 잘하는 거. 예? 아니 뭐 축구 게임도 잘해요. 어? 아, 근데 그 축구 게임. 아 축구 게임. 그것도 고수이네. 그래 그래. 네, 그것도 고수. 야 박사님 1대1을 만듭니다. 예. 오락실 게임을 잘해. 아니 근데 화랑을 잡은 거는 이건 진짜 커요. 맞아. 뱀바가 예. 보고 막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잘 막는데? 프레임이 빨라서 공격할 틈만 안 주면 돼. 드라고 하단 치는 게 많이 빠르네. 어, 맞아. 반응이 안 되네 반응이. 아니 근데 강만 씨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단 잡기 이게 패턴이 읽힌 줄 알았는데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캐릭터? 아, 또 드라곤 오프. 야, 아, 괜찮아. 근데 이번에 강만식이 또 왼쪽이거든요. 그렇죠. 왼쪽에 강만식.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 네, 감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양쪽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어, 맞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인정. 패드를 잘 써서 그런가? 패드를 많이 써봐서 그런지 왼쪽 오른쪽 구분이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입니다. 7판 4선이고요. 4번 경기 따내는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히트. 아, 자, 뭐, 아, 근데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아, 근데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와! 아, 다 막았어요. 그 이후에 레이지까지.
와! 와! 맞았다! 들어갔다! 랜드 막았어요! 아, 맞았어요! 좋았어! 콤보 좋았어요! 심리전! 심리전! 요! 김태랑은 달라요 지금? 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오! 간다! 오! 설마! 정말 하단을 막아야 돼서 막아! 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 오케이! 오! 하단! 와! 와! 잡힌다! 아니, 뭐야! 오, 자, 히트! 히트 좋은데요? 자. 히트, 이러네! 와! 히트! 막았고! 한 번 더! 막았어요! 둘 다 막았어요! 하나! 콤보 나왔다! 콤보 끊어! 하단! 와! 찾기! 풀었어요! 하단! 하단 찾기? 안 들어갔고? 와! 감스트 뭐야? 진짜? 자 1대1 오! 아, 저거 다 막았어 저거 못 막아 저거 정신 나간다고 와, 자 하단 잡기 들어갔어요 하단 잡기 내리고 잡기 네? 다시 히트 여기서 근데 감스 특이한 점 발견했어요 뭐죠? 콤보 안 쓰는데 이렇게 콤보를 쓸 줄 모르는데 콤보 쓸 줄 모르는데 그냥 진짜 기본기로 와! 아 풀었어요 일단 풀었어요 그 틈 안 줘 공격할 틈 안 줘 오, 자, 잘 막았어요. 와, 단! 와! 아니, 뭐야! 아니, 박사님 뭐야! 드라군 빡인데? 와, 씨! 아, 강화시 좀. 나왔다. 그래도? 하단? 오, 히트! 그다음. 자, 히트! 와, 야, 여기서? 오? 저 불 탔어요. 하단. 잘 막았어요. 잡기. 이후에. 히트, 히트 있거든요? 박수! 아, 와! 2대2! 한만식! 야, 2대2입니다, 2대2! 예? 자, 여기서. 자. 아, 띄워지진 않아요, 띄워지진 않아요. 와, 계속 들어가요, 공격.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자, 그래도. 여기서. 히트. 일단 켜고. 그냥 가! 한만식 가요! 히트 막. 가자! 야! 인데? 하단이 박스. 아니 성태형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조절하고 있는 거 봐봐. 누가 나가니까 봐. 콤보 일 번. 완전 명승부인데 완전 명승부야. 2대1입니다. 예, 한 라운드 이기고 있는 게 강만식이고요. 아 근데 초고 재밌다. 재밌어.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초고 수전이 진짜 많아. 거기는 심리전이 말이야. 거기 심리전 진짜 역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스티형 방송으로 무릎님도 나오는 여러분들 예 한번 무릎님 스케줄 여쭤봐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좆밥이 봐도 이 심리전이 보이나요? 근데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방금 뭐 심리전 이런 거 못 봤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는데 네. 그 무릎 이런 그 레전드 네. 그 월클들은 우리가 못 보잖아. 아직 뭐 정확한 심리는 모르겠죠. 아, 저희. 아니 근데 너 게임도 보이긴 했어. 그 냉동 참치 할까 말까. 우리가 읽는 게 쉽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쉽겠다. 쉽겠다. 쉽게 읽겠구나. 아 그리고 저기 천상계는 콤보 한번 들어가면 반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띄워지면 맞아. 콤보를 못 띄우면 난리나 그냥. 내 끝까지 가 그리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강만식이 1라운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감스트가 이번에 위치 바꿨어요 네, 위치 바꿨습니다 네, 위치 바꾸고 강만식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대2 동점을 맞출 것인지 자 드래곤 오프를 선택한 감스트고요 네. 자 서로 잘 맞다! 짱게! 아 저 프레임이 왜 이렇게 빨라? 하단이 빨라 저거 빨라 저게 빨라 자 그래도 하단 저거 심리전 한 거예요 상단으로 자 여기서 잘 막아요 그니까요? 에에에에 하단! 잡기! 와! 여기서 잠깐 서로 힌트 힌트! 열렸다!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아직 풀어요! 못 풀었어요! 와! 갔어! 잡기 심리전이 지려 와! 이거 못 풀었어요? 에? 잡기? 자, 이 잡기 자, 여기서 하단 자 오! 피 많이 깎았어 잘 감스트 맞아요, 이거? 자, 여기서 히트 히트 이후 한 번 더 맞고 여기서 히트 막았거든요? 하단 하단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자
피 없습니다. 지금 강만 씨? 우와, 하단? 자, 그래도. 하단! 하단! 오! 하단! 와! 잡지 않고 방금 뒤치기. 이야. 아, 심리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감스트. 예? 자. 오, 계속 공격 들어가는 강만 씨. 자. 어, 연타! 연타 공격! 연타 공격! 오! 여? 오! 자, 히트! 자, 이후에? 자, 히트! 오, 오, 한 번 더! 어! 아, 근데 읽혔어요, 읽혔어요, 읽혔어요. 와, 근데 잡기는. 아니? 야, 잡기는 몰랐어요. 예? 네? 하단 막았어요. 강만 씨. 자, 와! 어, 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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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대1이죠, 2대1이죠. 예. 아쉽네요. 그러기깐요. 예.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예. 자, 여기서 하단 흘려냈고, 예. 자, 강만 씨도 이제 패턴을 좀 안 것 같아요, 맞죠? 네? 오! 자, 패턴을 좀 안 것 같아요, 강만 씨도. 네? 자, 히트. 자, 이후에. 야, 히트. 자, 또 히트. 야, 히트 끝났어요, 강만 씨. 그렇죠. 막았어요? 어? 맞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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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딜이 떴다! 떴어, 떴어! 마무리! 한 번 더! 와! 드라고도 저 히트 계산기 저마를 묻히는데요? 방금 말이 안 돼서 제가 피통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화란 10대 때린 거랑 데미지 말 안 돼! 드라고 3대 때린 거랑 딜 똑같이 나왔어. 10대랑 3대랑 똑같이 달아? 와, 아니 그럼 7판 4선입니다. 네. 와, 2대2예요, 2대2. 왜 이렇게 세? 야, 2대2 상황에서. 아니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 이게 좀 큰 게 계속 맞아, 맞아. 왼쪽 잡은 선수가 맞죠?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왼쪽이 익숙해. 그렇죠, 그래서 강만 씨 다시 한번 진초 왼쪽으로 갔습니다. 어, 왼쪽으로. 여기서 강만 씨 이기면 4연승인가요? 아, 3승? 3승. 지금 2대2예요. 2대2에서 결국에는 이제 왼쪽 두 번 할 수 있는 게 강만 씨죠. 어, 그러네. 맞네. 네. 여기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잡아내면 야, 변수 만들어내서 2대2입니다. 완전 동점. 7판 4선입니다. 7판 4선 여러분들. 아, 존나 아쉽다. 또 하고 싶다. 나도. 내일 좀만 더 하자. 내일 또 해만. 맨날 여기가 아니야. 존나 재밌다. 자,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강만 씨, 오른쪽에 강스트. 네. 자, 잘 막았고요. 어, 자, 그래도 잘 막고. 왼쪽에 강만 씨? 그렇죠. 오. 어, 왼쪽에서 공격을 잘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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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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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아, 진짜. 아. 아. 와. 온다. 와. 온다, 온다, 온다. 아, 뛰었어. 저걸 못 막아. 와, 아니 아니 만식이 왜 이렇게 잘하죠? 예. 네. 이걸 못 막아. 자, 여기서 만식이. 어, 누워 있고. 어, 자,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예. 네. 자, 잡은 다음 이외 하단. 자, 그리고 다시 침류 해주면서. 와. 어, 풀었어요. 근데. 하단. 오, 오, 다시 여기서. 아. 힛불. 자, 일단 힛. 또 시작됐다. 어. 시작됐다. 간다, 간다, 간다. 막았어. 맞죠? 아, 어. 그러면 다시. 치고 히트! 우와! 히트! 치고 히트! 여기서? 마무리! 맞아, 막았고? 마무리 할 수 있나? 마무리 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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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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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겨요? 야, 이걸 이긴다고? 와, 진짜 이걸 이겼어요? 예? 여기서 히트! 자, 이후에? 오! 뛰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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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들어가죠 이러면? 콤보 들어가요! 콤보 들어가요! 딱! 딱! 어, 딱! 딱! 막았어요 그래도. 와! 와. 히트! 어, 밟고. 오! 밟고! 오! 자리 바뀌었어요! 오! 잡기. 와! 아! 와! 야! 이렇게 되면 3대2입니다. 왼쪽이 빡세. 왼쪽 로우 안 나오나요 한번? 예? 로우 나오나요? 여기서? 안 돼! 아, 모르겠어. 필살 연기? 아, 네. 이 결승전에서 로우를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아, 드라고도 왼쪽으로 하지 않을까? 드라고 콤보 쓸지 모르는 거 보니까 로우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드라고가 약간 좀 팔뽀? 어. 약간 좀 만식 알아차렸어. 맞아 맞아. 어. 아, 보니까 스테 형이 기본기로 하네. 그러니까 그냥 딱딱딱 이것만 하는데 근데 어. 또 왼쪽으로 가서 또 드라고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어, 왼쪽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네.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강만식 이기면 강만식 우승입니다. 네. 네. 맞죠? 여기서 강만식이 우승하면 아 이기면은 강만식이 우승이에요. 왼쪽에 감스트. 네. 자 드라고도 선택합니다. 과연. 야 왼쪽으로 왔습니다. 감스트 여기서 잡아내면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에이스 결정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이 강만식으로 갔고요. 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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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가겠습니다.
와, 실패. 나왔다. 와. 자, 그래,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받았지. 오. 계속 와요, 강만지. 오. 아. 잘이네. 오, 잡았어요, 그래. 잡기, 잡기. 그럼 다시. 아직 모른다. 잡은 이후에? 어, 빈살기를. 아, 레이지를? 어, 아, 막았어요. 아. 빈티 오거든요 지금. 저거 막는 거 다시 연습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때릴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이게 때려도 저게 안 되더라고. 아, 진짜로. 어, 오, 자, 또. 어, 자, 다 막아요 지금 강만씨. 피해요. 잡기를 피해. 그러니까. 와. 한 번씩. 오, 여기서. 히트. 어, 지금 다 피하고. 와. 아, 읽힌 것 같아요. 읽힌 것 같아요. 예. 읽힌 것 같아요. 어, 백스? 지금. 강만식이 알아차린 게 오, 자, 잡기.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리를. 네. 거리를 걸리면 이게... 이긴다. 어. 어디 자, 여기서 히트? 거리 지금 대기 보면 걸리잖아. 아, 이게 감스트가 잡기만 하니까 뺑몸이 계속 뒤로 와. 와~ 그러니까 이제 강만식이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뒤로 가요. 그래서 잡기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하단. 불 보세요. 와, 이렇게. 이렇게 네. 와. 아, 와, 잘한다. 약간 다 있거든요, 이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니, 게임 진행 중에 깨달았어요.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어, 성장했거든요. 자, 아, 피가 얼마 없어요. 아, 네.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자, 하단. 가자. 아, 우리 궁극기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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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하단. 재능인 게 네. 와 백태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늘어 하면서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와 아, 만식이 잘한다 진짜 재능이죠 재능. 와 다시 보기를 지웠어야 돼 내가 쥐새끼처럼 다시 보기를 야 강만식 강만식 축하드립니다 야 강만식 분석 강만식 분석 축하합니다 야 아 그거 알려줘 그거 어떻게 막아요 뭐 어떻게 막는 거야 아니 어. 그거 아니 그거 어떻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는 거야? 그냥 네? 그냥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못 막는 거야. 아, 못 막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초보 학살 캐릭터 막 이런 아, 느낌이라. 네. 아, 근데 아, 잘해야 돼. 되게 어려워 화랑이. 와, 근데 강만식 너무 잘했습니다. 아, 진짜. 연습 열심히 했어. 연습. 인정. 어, 연습. 아, 근데 박사님도 야. 너무 잘한 게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인정. 근데 콤보 하서 그냥 기본기로만 하시네. 아, 진짜 기본기로만 하시네요. 이거. 아니 콤보를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쓸 생각이 안 나. 나도 기본기 좀 썼었는데. 아니 마지막에 로우 하려다가 들리더라고. 저렇게 콤보 못 쓸 거면 로우 하지 그랬어. 아니 로우를 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아 초반에 진짜 기대가 좋았는데. 아 너무 하세요. 근데 저는 다시 봤어요. 게임 잘하는 거 와, 처음 봤어. 진짜 잘해. 아니 근데 결승 무대 역대급이었어. 그러니까요. 와 자 일단 다들 앉으시고. 3대 3만 보고 싶어. 야, 아 근데 아, 재밌다. 아 근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또 철권 잡밥대 예, 네. 우승자 강만식입니다. 아~ 아~ 제가 진짜 욕을 존나 먹었거든요. 철권 말한다고. 아 근데 아, 진짜 아, 보여줬네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하면서 는 게 보여줬어. 아 마지막에 거리 벌리는 게 딱 잡기만 하는 거 말고. 어, 맞아. 하면서 네. 늘도 아, 다운로드 좀 늦었어요. 엄청 늦었어요. 다운로드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해내는. 와.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나 잡는다고 우승이 아니라. 아니 오늘 사연 명경기 진짜 아, 대독이었어. 소원 실현했는데 중도 잡았잖아. 진짜. 아, 일단 중요한 거 강만식은 500만 원. 와! 아, 499. 그럼 제가 아 죄송. 아 저희 삽이 뭐하고 관반만 더 하면 아 진짜 1000만 원씩 걸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재밌다. 아 1000만 원 빵이 잡혀. 아 제가 그러면은 회식은 쏠게요. 아, 네, 좋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무릎 님께서 저희 경기를 다 봤다고. 아 진짜로? 이벤트 전으로 혹시 무릎 님 된다면 이거 하랑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진짜. 이거 좋아. 진짜 양악해져. 양악해져. 아 진짜 이거 인정? 아 드라곤 오프로 잡는 거 아니라 빅터로 잡는 거. 아 이렇게 합니다. 빅터 한 게임 드라고도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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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판 이선으로 사판 이선으로 아 진짜 혹시 되는지 혹시 되시는지 한 손으로 아니 아 진짜로 아니 너도 제대로 한번 해봐 아 너 잘해 그래 그 이걸 시작하고 나서 하라고 하자 하단 차기 이거 형 발동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고 나서 야 그 대신 너 다 왼쪽 아니 아직 식단이 존나 빡세 그래 어떻게 막아야 돼 그거 탕탕탕
그 막는 것만 보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 진짜로. 오. 어. 혹시 되시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아 근데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아니 저거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4대4 위너스로 할래요? 어, 나쁘지 않아. 오 좋은데 이게 재밌을 것 같다. 1,000만 원씩 뽑아. 아 진짜 사비거를 뽑아. 잠깐만. 아니 피 뽑아요 진사람. 아니 근데 이 둘은 재미없어 하니까. 저희 소리 재밌어요. 저희 재밌어요. 어 하신대요. 와 준비해봐. 준비해봐. 그러면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 어차피 그 무릎님도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풀스로 하는 거야. 풀스로 하잖아. 아 방 파고 들어오면 된대. 아무거나로 안판만 보여달라고 하자. 아 비밀번호 걸면 은성이가 해줄까? 아 네. 어 오케이. 어 재밌겠다. 와 너무. 아 근데 저거 재밌다. 재밌어. 와 진짜. 와 정말 들어간다. 재밌다. 와 4대4 믿었어. 아 저 빨리 더 배우고 싶어. 아 저 그 진거 기봉이 너무 많죠 마지막 때. 예? 기본 뭐야? 스티어 같은. 스티어 같은 거야? 아니. 아니야, 저 아직 사장부 너무 웃기다. 그 정도 아니라고. 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피드백 받고 싶어.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감스티형 방송으로 또 고수전이 있어요. 누루님 나오는 또 고수전 있으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봐주시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그 방 만들어 가지고 은성이랑 연결돼 가지고 예, 되면은 무릎님이랑 이벤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맛있는 거 시켜주시면 안 돼요? 네? 맛있는 거 시켜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과자밖에 안 먹어요. 따져주세요. 과자밖에 없어가지고. 예. 갑자기 우리 다 먹었어요. 아니 집은 있는 거예요. 아니 옷도 맨날 입어. 내 거한테 가. 야 맨날 왜 이까봐 입어. 아니 민규 씨 이거 교팔티 말고 교지 막 이런 것도 바지. 교계 이런 거 시계도 내주세요. 시계까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니 너무 아쉬워하네. 오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이기고 어떤 세리머니 할지 생각. 가장 좀 약간 진지하게 임했어. 맞아. 오자마자 대국 연습해가지고 진짜 잘했는데. 아 진짜로 초반에 아 근데 1경기 진 게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랜덤전 진 게 타격이 커. 아니 거기 약간 기세가 아니 존나 판다 개 싸웠던데. 판다 개 싸웠. 근데 판다 친구 쿠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쿠마. 좀 떠올리는 거 봐. 오케이 무루님 준비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무루님이 함께 하나씩 다 보여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지. 어 그니까. 아니 안 봐주고 했으면 좋겠어. 어. 맞아 진짜. 장난 없이. 한 손으로 말고. 한 손으로 말고 진지하게. 아 왜냐면 성태형한테 지금 주적이야 강만씨. 아 진짜로. 아니 나 필요없고 나 그 콤보는 망하고. 아 나 그 콤보를 못 막아가지고 나 이게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배우고도 못 썼지요. 막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카운터를 넣으라 했는데 카운터 넣어도 내가 맞아. 왜 안 끊겨 저게. 안 끊기더라. 아 민규가 열로 올래? 그러면? 오케이 내가 저쪽으로 올게. 화가 너무 났어 아까. 아까 저 콩다 맞았을 때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아쉬워해. 아 나도 스티븐 씨 그때 좀만 더 침착했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다 아쉬워. 아 내가 씨발 가위바위보만 이겼어. 근데 손 형 이따 한 판만 더 하면 돼. 아니 근데 손을 넣는 게 다 아쉬워하는데 우리 세 명은 다. 난 존나 재밌었어. 아 나 이겨가지고. 이거가 나 이런 줄 몰랐거든. 솔직히 난 아쉬워. 뭘? 난 왜? 내가 개발하는 줄 알았어. 1세트 끝나. 어, 뭐야 할 만한데. 와 들어오셨어. 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형님. 선생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 아, 진짜 선생님이에요. 아, 진짜 선생님. 네. 라벤더. 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개발랐습니다. 야각했으면 좋겠어. 맞아. 숨도 못 쉬게. 야 근데 여기서 강만식이 이기면은. 내가. 강만 강철은 나오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어 무릎님 뭐 하셨지? 무릎님 올로 갔죠? 뭐 하셨을까? 아 드라곤 오프! 드라곤 오프! 잘하셔 드라곤 오프! 내가 한번 보여준다! 아 진짜 진지하게 최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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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기를 진짜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개발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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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렇지. 마시가. 와, 공격까지 던이 안 나와. 와! 아니. 아니. 와! 수구리. 수구리. 아니, 좀 무빙이. 야, 옆으로. 아, 무빙이 달라. 무빙이 진짜 옆으로. 무빙이 달라. 무빙이 복범이 달라. 진짜 최범기 아니야, 저거. 아니, 복범이 다르잖아. 어, 야, 마시가. 어, 그렇지. 야, 마시가 니 콤보. 그래, 니 콤보. 아, 니 콤보. 어. 어. 아, 그거 마시가. 해보라고, 그거! 콤보 쓰라고, 임마! 콤보 쓰라고! 아, 뜬금만 보고 싶다고! 와, 야, 안 내려줘! 와.
어, 마시가 잘 막았다. 와! 아니 이게 뭐? 거의 안 내려주는데? 와! 안 내려줘. 밑으로. 아니 그리고 무빙으로 그냥 그걸 흘려. 아니 그러니까. 아 빨리 마셔 그거 해봐. 아 진짜 아, 뭐야? 옆으로, 아니 옆으로 흘리네. 옆으로 피하네. 아. 그냥 맞아야 되는 거 같아. 어떻게 따라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아니 그 맞는 것만 너무 싫은데? 네. 아니 뭐? 야 그거 쓰라고! 와! 뭐야 둘이 양악했다고 쓰라고! 어 쓰라고! 어, 그렇지 쓴다! 어, 그래 그거 이거, 그래! 어 뭐야? 계속 하라고 임마! 어 와! 아니 보니까 계속 옆으로 흘려. 계속 옆으로 피해. 바람은 옆으로 흘려. 아래로 피하네 바람. 아 옆으로 죽을 건데. 어 그렇지 마시가 계속 가봐. 그거! 어, 마시가! 아아 옆으로 피해. 아니 저거 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옆으로 피하는 거? 못해. 아니 나 수능이 쿠마 하는 거 대구급에. 아니 쿠마가 좋은지. 쿠마나 팬터 이런 거. 어 진짜로. 아니 빅터 한 번만 해주셨어. 어 빅터. 아, 빅터. 빅터. 어, 빅터? 와 아니 근데. 아니 행위동으로 피하시네. 아 밑으로 아래로 피해갖고 연계가 안 되게 안 해. 연계가 아예 안 되게 안 해. 저 우리는 안 배웠지. 우리 못하잖아. 어, 우리는 아래로 가는 건 모르지. 야. 그럼 위로 가면 점프 뛰잖아. 맞아, 우리 점프하잖아. 뭐 하셨지? 한번 보자. 이번에 빅터 했을 때. 아, 빅터. 방금 보여주세요, 맞는 거다. 배워봐야 성대요. 아니 내가 어제 못 배웠어. 나 어제 못 배웠어. 그러니까 콤보가 달라. 계속 아래 무빙해 계속. 오, 와, 흘리는 와, 거. 흘리는 거. 아 아래 오! 아래 맞기를 많이 한다. 와 심리적인데. 와. 와 마시가 그렇지. 마시가 마시가 잘한다니까. 그거 아 마시가 그래. 마시가 그래 마시가. 어? 와 뭐야 이거. 아니 다이빙까지 뭐 하고 올라가네. 어이 뭐야? 호프로 스틸. 어? 오와 뭐야? 자기 뭐 풀렸어. 빨리 그거! 그거! 해봐! 당근씨! 어, 해보라고! 해보라고! 어!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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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가! 마시가! 야, 마시가! 마시가! 와! 마시가! 가자! 야 이걸 막아! 마시가! 마시가! 4초 남았다! 마시가! 마시가! 마시가 2초 남았다! 마시가! 아니야! 타이머 처음 봐! 타이머에 있어! 콤보 쓰면 콤보! 그거 봐! 와 아니 와 나도 또 안 내려준다. 어 요 오 그렇지 마시가 어, 그래 마 그렇지 어 그렇지 마시가 그렇지 마시가 오 잘한다 마시기. 어 저 정도 피카는 야 진짜 좋아 저 아니 와 뭐야 이거. 그렇지 그거 끊어주고 그렇지 마시가 마식 오오오 아 콤보할 틈이 안 나오는데. 야 콤보할 틈이 야 압박이야 완전 다르다 차원이. 오 그렇지 마시가 계속 공격해. 아아 이게 띄워지면 반피가 달아. 어 띄워지면 반피가 단다니까. 아 근데 마시기도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해 잘하는 거 해줘. 오, 그러니까, 오, 야! 와, 자주 아, 잘, 잘, 야, 잘한다! 야, 잡기가! 아, 잡기 나야! 그러네, 다 푸네! 우와, 아니, 잡기가. 와, 뭐야, 아니, 피가 깎이네? 우와! 저런 거 써봐! 저게 한테 나도 배웠어! 근데 그걸 봤는데 어떡해! 와! 야, 씨. 아, 쿠마 안 돼. 마지막 쿠마. 아니, 진짜 쿠마 진짜 마지막 안 되나? 쿠마 진짜로? 쿠마 안 돼, 쿠마?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쿠마는 팬더! 팬더 D급이래. 어? 여기 팬더 아니야. 칠 수 있지 않나? 랭크가 D래 D. 어 하셨다. 쿠마 하시는 것 같은데. 오. 와. 아니 근데 진짜. 근데 킹도 보고 싶어. 와. 근데 봐봐. 이게 해맑으신 거 봐봐. 우리를 패도 재밌는 거야. 그런 게임인가 봐. 어, 그냥 우리를 패도 재밌는 거야. 역시 철권. 쿠마 하신 건가 보자. 안식인 좀 샌드백 좀 해. 500 벌었잖아. 그래. 와, 쿠마다. 와, 쿠마. 와, 이상호의 쿠마. 쿠마 나온다. 저? 오, 와. 오, 왜 무슨 모자? 형 이제 저게 너 고점이야 이제. 아, 나의 고점. 어. 초고점. 뭘 중국으로 가는데? 오. 오.
오, 야, 만식이! 야! 야, 만식이! 야, 만식이! 오! 와! 야! 와! 뭐야! 뭐야, 이거? 빛이 빨리 볼! 여기서? 뭐 풍신이야, 저거. 풍신! 오! 만식아! 가자! 만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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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식아! 아! 잽이 중요한가 보네, 공은. 그러네. 움직임이 커서 그렇지. 오. 날 짧은 거 봐. 다리 길어. 와. 오. 와. 와. 그렇지. 만식어. 요. 나온다. 아래. 오. 맞다. 그거. 하단. 아, 때리는 타이밍이 있네. 와. 아. 냉동 참치. 오. 요. 오. 저? 그렇지. 어. 와. 와! 아니 우리 만식이가 저렇다고? 아니 그거 안 돼? 야! 야 그거 하라고 바보야! 아니 바깥에 또 하라고! 그래 야! 그래, 야. 아니, 우리 때리는 거 일단 뽑고! 그래 종 같은 거 써보라고! 와! 왜 그거 안 할래?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브론님. 아, 감사합니다. 아브론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고수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만식 옆에서 보고 왔는데 태풍 맞는 사람처럼. 아니 안 나갔다고 이러고 있던데? 아 개웃기네. 4대4 위너스까지 하면 또 너무 그거하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딱 하는 게 대회까지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 주에 예, 여러분들 고수전 이렇게 많이 가주시면 일단 너무 감사하겠고 아 근데 또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네요. 뭐야? 철권 환불할 거예요? 가격 아직 주시진 않으세요? 환불하면 될 거예요? 아니 장난 아니고 저 근데 이게 좀 뭔가 타격감이나 이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연습 좀 할걸. 아 제발 그냥 리신이 나세요. 아니 리신도 안 돼요. 예? 아 연습할 거예요. 아니 리신. 솔직히 되게 연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방금 무릎님 보고 네. 좀 아 이거 연습해도 안 되겠다라는 깨닫긴 했어. 이거 해도 안 될 정도인가? 당신 집에 가면서 첫 경기 다시 보기 봐보세요. 좋다. 리타라이트 첫 경기 시청자들 다 우아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자 윤종 씨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아 저는 근데 철권 이번 계기로 좀 오랜만에 다시 한 건데 20년 만에. 저는 엄청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재밌어. 진짜 네, 이번에 좀 흥미를 느껴가지고 철권이 네, 야무지죠. 승부하는데 네. 좋아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가장 열심히 한 타요 씨. 아니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진짜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경기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무릉팀도 많이 알려주셨고 에마제님이 정말 맞아 맞아 엄청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아, 꼭 감사하단 말 우승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당신 거의 우승급이야. 아 진짜 우승급이야 저 김민규 이겼잖아요. 맞아 진정. 네. 아 우리 경희가 진짜 꿀잼이었던 게 그리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게 저보고 끝나고 남을 해요.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스티어 끝나고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만식이. 아 저도 이게 그 저희 스승님 울산 형님이랑 그 뭐야 초항랑 형님이랑 있거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비방으로도 했고 철권만 계속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고통받았는데 그래도 우승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내일부터 좀 열심히 좀 방송하면서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우승해야 되는 게 저는 어제 새벽에 한 6시쯤에 롤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팀에 강만식이 철권 시작했다고 뜨더라고요. 네, 그 뜨자마자 그래 우승해라 이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규 씨도 예. 아 저도 이제 에마제 형님이랑 이제 그 무릎 형님한테 잠깐 배웠는데 아 에마제 형님을 빨리 찾아갈 거예요. 왜? 제가 어제 갔거든요. 아 맞아요 봤어요. 그랬더니 애제자라고 이제 타이밍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에 오늘 들어요. 결과가 나왔잖아. 어쨌든 정말 재밌게 했고 다음에는 짧게 나면 뭐 CK? 네.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맞아 종종 즐기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대회 정말 진심이었던. 제가 오프 때 보여준 게 거의 없어요, 요즘에. 맨날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우승하려고, 저기 뭐냐, 프로게이머 분도 섭외하고, 저기 뭐냐, 테리바이니 망고, 우리 스승님, 나리안, 명령을 고용한 선생님, 거야. 나리안 선생님 수첩에 다 적어왔어요. 뭐 쓰는지. 오. 근데 이 새끼 이상한 거 발차기 하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욕을 했는데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아 근데 오늘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 못 보여드려 죄송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늘 박사님 결승전까지 또 치열한 명승부 펼쳤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아니 저 팬분들한테 항상 또 아프리카에서 감스 하면은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다 합쳐서 감스 게임 제일 못한 걸로 유명한데 우승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 네, 또 울사님 드라운 오프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릎님도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화랑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는 거 알죠? 아니 근데 내가 탱고 화랑이랑 해서 아 옆에 화랑이 노란 띠였구나. 그러니까 빨간 띠인데 검은 띠 빨간 띠 최소 3단인데 아, 그러니까 노란 띠랑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도 결승 가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겜방 저 더 이어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K 공제 시스템이니까 참가하실 분들은 CK 하시고.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정해요. 지금. 아니, 뭘? 뭐 적으세요, CK. 이거 와야지 롤. 민규 씨 집단이 첫판 판만 줘요. 수태형도 저거 한 번만 할게요. 아.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몇 시죠 지금? 아 윤정이 없으면 재미없는데 아, 정윤정 안 하면 저 못해요. 아 저도요. 왜 안 하고 오래 걸려 재밌어. 오래 걸려 없으면 졸려 졸려. 어?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어? 죄송한데 이 사람 없어요. 제가 안 하고 이 사람 없어요. 안 됐지. 아 좀 냅시다. 아 그렇다. 왜 왜 나 빼고 해. 아 윤정이 하나 재미없어. 네 맞죠. 정윤정 있어야 돼. 아 정윤정 있어야 돼. 아쉽네. 나 윤정이랑 맞별 하려고. 정글. 정글 나 정글이잖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거 오늘 세팅 양호졌잖아요. 오늘 세팅 은성이랑 또 병관이가 제 매니저가 양호했죠. 정말 잘하시던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병관이 잘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광고 잠시만 틀고. 정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중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오케이. 휴방 받나? 저희 마지막 세잔 하시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반씩 저랑 한 판해요. 알려주세요. 자 와보세요 다들. 자 찍습니다. 자 다들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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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재밌네 재밌네. 최고 개 재밌지. 최고 재밌다. 너무 재밌어. 수고했어.